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에스타 K가 어느덧 3회 방송을 맞았습니다. 아, 대딴지그룹 산하 딴지마켓의 전폭적인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본 방송이기에 아, 진행자들의 성대가 나가지 않는 이상 300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방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청취 소감에는 졸라 일희일비하지만 아, 비록 청취율이 창렬할지라도 꿋꿋하게 방송을 이어나가는 본격 해자 방송 슈퍼에스타K 3회를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저는 카페 로라입니다. 아, 예. 방송하기 싫으니? 어? 아니, 지금 한 시간을 지각을 해놓고서. 아, 너무. 한 시간 26분. 야, 아, 내가 26분 늦었니? 아, 20분, 26분은 어? 저 때문에. 아니, 지금. 아니 뭐 한 시간 늦어놓고 막 밝고 명랑하게 해도 모자판에 카페 로라입니다. 정신이 너무 이러고 있다 진짜. 정신이 너무 어. 맥주 가져와 맥주. 그러니까 아, 예 로라님과 아 그리고 지금 옆에는 네네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말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 소개해 주세요. 네 김태웅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새 실명 쓰나 봐요? 네 저는 항상 실명 아, 원래 합의라 그러지 않았었나? 아니요 아니. 원래 김태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사의 방송을 듣지 않는지 모든 방송에서 합의라고 하면 저는 몰라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인데 아, 제가 3월 5일에 어, 급하게 용인에 갔다 왔어요. 네. 용인에 표고버섯을 아. 아, 생표고버섯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아. 검증을 다녀오는 길에 저녁 때 정말 기대하지 않고 팟캐스트 순위를 한번 까봤는데 종합 32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넣는 게 신의 한 수였다. 비즈니스 부분 2위였어요. 1위가 뭐였을까? 아, 1위는 안 기억하지. 우리 방송 보니까. 아, 근데 좀 신기했죠. 왜냐면 그 2-2회가 올라간 지가 좀 됐는데. 네. 왜 이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방금 확인해보니 네. 종합 77위가 되어있었다. 아... 네, 본격 롤러코스터 방송. 며느리도 모르는 이 네. 선정.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 이게 그 아이튠즈 순위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선정 방식이. 근거 없는. 네, 그냥 이걸로 그냥 자축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듣는 사람 숫자로만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거였으면은 아, 이승희. 아, 그치. 택도 없지. 네. 택도 없지, 택도 없지. 뭐, 혹시, 너네 집에, 뭐, 저기, 아이튠즈 관계자 있니? 네. 애플 관계자. 네. 아, 이거는 좀 해놔야겠네. 네네. 보면 높은 순위는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난 이미 해놨어. 네. 해놨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빨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픈빨도 안 받는 방송인 것 같고. 아, 오픈빨이 늦게 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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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팟빵에도 슈퍼에스타 K가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갔습니까? 네, 네. 아. 올라갔습니다. 아, 댓글로 아주 후려친다는 네. 그. 아, 팟빵 아, 댓글 기대하고 있고요. 네. 팟빵 유저분들 안녕? 아유, 우리는 안드로이드도 사랑해요. 네. 미워하지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과 겸 안내를 해드려야겠는데, 아, 2-2회가 나온 다음에 좀 텀이 있었어요, 사실. 그쵸, 예. 이 방송에 올라가면 아마 다음 주 초쯤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2-2회와 그 3회 방송 사이에 한 열흘 정도의 공백이, 이상의 공백이 있었는데, 아,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앞으로 저희는 가급적 매주 금요일에 녹음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매주 주초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슈퍼 울스타K에 매주 하재니까 야 그런 게 어딨어. 방송이 매주 올려야 된다는 법을 누가 만든 거야? 방금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방송은 매주 올라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 매주 한다고 누가 정했냐고. 너무 바빴잖아. 나 사실 속초도 갔다 왔어. 지난주에 오징어 저기 검증하러. 맞아. 그런 사람이에요. 아, 조만간 6시 내 고향에서 저를 스카웃 제의한다는 소문이 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 맞아. 아, 리포터 홀짝을 보게 되는 거네. 네, 지금 꽃게잡이 네. 어선을 탈 뻔한 사람인데. 아, 그리고 몇 가지 간단히 명절 후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 명절 때문이야, 우리가 신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아니, 이 새끼들이 왜 철 지난 명절 얘기하고 있지? 보름 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예. 명절 때 저는 호갱이 될 뻔했습니다. 아 또요? 또? 나 오랜만에 내가 아무래도 그게 있었어. 2회 방송이 나간 다음에 아씨 호갱학개론에 내 사연이 세 번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내 막 영혼을 들춰내기 시작했거든. 내가 막 어떤 호갱 짓을 했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번 명절 때 간만에 집에서 이제 나는 원래 홈쇼핑을 안 봐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관심도 없던 홈쇼핑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요새 그 운동을 다니는데 다이어트 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이어트 약을 팔고 있길래 난 또 그런 거 믿지 않거든. 근데 봤지. 어떤 다이어트 약을 봤어요? 어, 봤는데 아 저는 이미 불나방이 되어 있다. 아 요거는 믿을만해. 아니 왜냐면 뭐 FDA 승인도 받고 아... 확실히 그 연구 논문까지 나왔어. 내가 말했잖아. 어... 이 나는 전 직업이 그 자가계통에서기 때문에 그 논문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논문도 있는 거야. 뭐 믿을만한지는 뭐 자세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마지막 구성. 아 그렇지. 3개월 분량인가 4개월 분량인데 하여튼 한 통당 가격이 객단가로 팔았을 때보다 40% 이상 할인이 되는 거야.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어 그래서 이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한 통에 12만 원이면은 3개월 분인가를 사면은 한 통당 4만 원 꼴이 돼. 그러면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가 보다 그건 아니네. 그러면서 막 죄송하대. 소비자들한테 MD가 왜 이게 마지막 구성이라고. 그놈의 마지막 구성. 아이고. 그래서 나 진짜 미안할 것도 많다 진짜. 아이고.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사야 이거 사야 되는데. 아 이거 그리고 저 사야 돼. 그리고 정말 이 내 핸드폰을 들어서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번호를 한번 봤어. 네. 그런 다음에 나에겐 인터넷이 있다. 그럼. 나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검색. 혹시나 해가지고. 소셜 커머스에 검색을 했지. 네. 한 통당 5만 원에 팔고 있었어. 그러니까 굳이 3개월을 4만 원 얼마치를 한꺼번에 살 필요가 없었던 그치. 거지. 근데 그걸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가 되는 건가요? 아, 그 연구 결과는 있대. 근데 나는 거기서 속을 이제 쓸어내렸지. 내가 또 호갱이 또. 그러니까 호갱이 된 게 아니고 호갱이 될 뻔한 이야기. 될 뻔했지. 인터넷이 너를 살렸지. 홈쇼핑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려 딴지 마켓 검증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금 소비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잠시 깐딱 잘못했으면 그걸 그치? 사서 지금 호갱학개론 세 번째 사연을 내가 이걸로 읽을 뻔했다니까. 사연 하나 추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기를 이제 칠 때 보면은 두 부류한테 사기를 친대요. 네. 진짜 속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진짜 안 속을 것 같은 사람. 진짜 전문가. 지는 안 속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야. 그분은 처음부터 믿을 만하진 않았다고 봐. 맞아. 아니, 뭐 대통령 믿을 만했으니까 사람들이 뽑아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아니야. 이 정도로 우리 전 국민이 호갱은 아닐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짤막하게 했었고. 네. 또 이제 오프닝 마지막으로 2회 방송 AS를 또 저희가 친절하게 AS 시기나. 아, 그럼. 저희가 그 2회 방송 그 창조경제위원회 그 완구편에서요. 네. 완구. 그, 저기, 파워레인저가 지금 그 용 시리즈가 완전 대박이 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 드린 팁이 있었잖아요. 기차 시리즈. 그렇지. 네, 올해 네. 기차 전대 시리즈가 올해 여름쯤에 한국에 상륙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리즈가 방송 중인 일본, 네. 그, 온라인 네. 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미리 사놔라. 네, 맞아요. 근데 맞아. 그 소중한, 저기, 네. 저희 청취자께서 소중한 정보를 주셨는데, 네. 아, 일본에서 나온 기차 전대를 사주면 기차에서 일본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있다는 굉장히 놀랍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은 상관이 없었지. 그렇죠. 왜냐하면 저 우니까. 쿠어. 근데 만약에 기차 로봇에서 멘트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근데 막 한국 애들이 한국에서 나온 거 한국말을 하는 거 뭐 그거 봤는데 뭐 부모님들이 호갱짓 해가지고 비싸게 사다 줘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나가라 짠 뭐 이러는데 갑자기 뭐 잊기 마쇼 막 이러는 거. 그치 애들 싫어하지. 잊기 마쇼가 나가라 짠은 아닙니다. 저는 일본어 잘 몰라요. 입구가 가자 뭐 그치. 간다. 아이, 또 어디서 배웠는지. 아 아브나인 연구. 진짜. 아브나인 연구. 야메떼 구다사이. 근본 나온다. 근본 나와. 아, 근본이라뇨? 그게 왜 근본이 없는데? 아브나이 니용고 근본. 아우 난 또 야동 보는 게 나 잘못했다는 줄 알고. 아니. 아브나이 니용고 근본. 네, 마사오 근본. 네. 순간 기분 나쁠 뻔했어요. 아 이상 짧지 않은 오프닝이었고요. 네. 얼른 다음 코너로 후다닥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보.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 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 마 빙신하든가.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아,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간통죄 폐지와 딸통법. 와, 완전히 딴지에 맞는. 아. 네. 전문 나는, 영역이네요. 네. 나는 간통죄 폐지의 음모론을 제기하겠어. 아. 슈퍼스타 K 창조경제위원회에 네. 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아. 음모가 정부가. 있다. 정부가. 그러면서, 아니, 난 열받는 게. 네. 간통죄 폐지 기사가 나오니까 네. 모든 언론들이 우리 코너를 따라했어. 네. 갑자기 막 검증을 하고 콘돔에서 주식이 오르고 막 모텔하고 막 흠심소 뭐 등산용품이 막 많이 팔릴 거라는 예측 보도가 왜 언론에서 나오냐고. 근데 흠심소는 떨어진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 아, 그래요? 이게 이 법이 그 그러니까 형사 사건인 거잖아 원래. 소급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형사에서 다루지 않는 대신 민사에서 졸라게 복잡해진 거야. 그러니까 잡으면 끝이야 이거 진짜. 이거는 난리나.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간통 왜 알아보죠? 딴지보잖아. 아니 나 이 코너 준비를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간통죄가 폐지된다는 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건 2월 26일 날 이제 헌재에서 네. 그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게 형사 재판에서 그쵸, 이제 네. 그 위헌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간통 수사를 하고 싶어도 공권력이 개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통에 의심이 있으면 그 모텔에 경찰이랑 맞아. 그 저희가 같이 쳐들어갔다고. 맞아. 그러면 이제 현장 적발이 되면은 이제 빵 가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안 되게 된 거지. 왜냐면 이제 형사법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바람을 피면 외도를 네. 하면 이혼 저기 하면 위자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현장을 못 잡는 거지. 아 이제 형사 동원이 안 되는 거죠. 공권력 동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기 힘들어지니까 흥신소가 흥할 수 있지. 왜냐면 이걸 흥신소에 의뢰해가지고 잡으면 위자료 액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여전히 그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번 창조경제위원회 주제는 간통죄 폐지와 딸통법인데 원래는 간통죄 폐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언론에서 많이 다뤘어.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간통법에 대해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나 콘돔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빵 그러니까 터졌어. 이게 실제로 신난 것 같아. 와! 언론들이 신났어요. 기다렸어. 그러면 딴지일보나 우리 방송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모든 급이 다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토랑 같이 이렇게 덜 다뤄진 거를 주셨어요. 내용을. 딸통법을. 예. 네. 아,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를 일단.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일부 기업,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불륜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거를 해고나 이제 징계 사유에 넣고 있대. 무슨. 근데 특히 S그룹이 여전히 이거를 불륜을 징계 사유로 넣고 있다고 하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 사유가 이거야. 조직의 품위 손상, 미풍 양속 저해. 아, 이거 부사장부터 어떻게 해야겠네. 그 나 부사장 근데 아니고 뭐야? 남자 이제 사장인가? 아, 왜 그래? 그... S. S. 삐처리. 얘기하지 마. S. 삐처리해. 그리고 S야. 아직 우리가 그쪽이랑 법으로 상대하기엔 좀 딸려. 이 조직의 품위 손상이기 때문에 뭐 징계 사유가 된다는 거 보면서 과연 이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조직의 품위를 누가 손상시킵니까? 갑자기 아니 S전자 이게 무슨 저기 부서 과장이 저기 뭐야. 뭐 누구랑 바람났다 걸리는 조직의 품위 손상이 그치. 우리 알겠냐고 그게 무슨 뉴스에 그럼. 다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내부 조직원 아니면 모르는데 뭘 품위를 손상해 SNS에서 알려나 차라리 뭐 저 오너 딸이 비행기 돌리는 게 훨씬 품위가 손상되지 참 웃겨요 하여튼 근데 그런 여전히 그렇대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뭐 모텔과 콘돔 뭐 등산용품 졸라 뭐 성황 등산용품 근데 나는 이게 이것도 좀 그래 왜냐면 사실 뭐 바람 피는 사람들은 다 폈지 뭐 간통죄 있다고 안 폈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콘돔 회사 네. 그 유모 그 콘돔 회사는 네. 이 폐지 위헌 판결 나자마자 상한가를 쳤는데 네. 그 며칠 후에 다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기로 다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막 콘돔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 사실 콘돔은 별 상관 없어. 그 그렇지. 그래서 네. 모텔에 뭐 많이 갈 것이다 하는데 모텔은 이게 있어도 많이 갔어. 뭘 새삼스럽게. 어디 그렇게 잘하시죠? 아, 자주 가셨나요? 아, 낮에 봐봐. 모텔들 보면 막 주차장 다 꽉 차 있잖아. 저는 이 모텔 부분 분야에 있어서 말로 김태용 PD가 굉장히 전문가인 게 성구자야? 아니, 성구자가 아니고 저는 모텔을 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 반경 500m 안에 모텔이 수십 개 있어. 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영등 그 유흥가 근처에 제가 사니까요. 그 뭐 위헌 판결 난 이후에 뭐 특별한 뭐 분위기 감지가 있던가요? 아니요, 전혀 없고요. 거긴 원래 그래. 거긴 원래 불야성이었으니까. 뭐 아무 상관 없어. 아무 똑같아요. 아, 내가 자꾸만 콘돔 주가가 정말 뛰는 걸 보고 아니 그러면 딸통법 때문에 뭐 크리넥스 주가나 하락하나? 어? 아, 잠깐만,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 아니라니까. 그냥 씻으라고.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주변이 다가 아니야. 그래. 세상보다 넓어, 시장.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기혼자들의 만남 채팅 사이트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는데, 이거는 정말 현상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근데 또 여기서, 기혼 연은 또 무료래요, 가입이. 이 모든 것은 그 나이트클럽의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 맞아. 아니 참 간통죄 폐지는 원래 짤막하게 다루기로 했어. 그리고 그래, 이미 맞아, 그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제가 다룰 게 뭐냐면 간통죄 폐지와 더불어서 지금 4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딸통법. 아, 사실은 딸통법은 아니고요. 깜짝 놀랐다. 진짜 네. 딸통법. 진짜 이름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아, 이미 이걸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건데 저는 처음 듣네요. 네, 네. 전기통신사업법 이게 근데 또 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핫합니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 그 마사오 저희 딴지 필진이신 마사오님도 얼마 전에 궁서체 그 규탄 기사를 몇 주 전에 내셨죠. 이것 때문에 거대한 하드를 네 그래서 창조경제위원회 이 강통죄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딸통법 시행 이것이 창조경제 외장하드를 알아보자. 아, 왜 이걸? 아, 요걸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아, 전기통신사업법이 이제 시행 예고가 되면서 이제 이게 몇 가지 사실에 일종의 불안 심리가 겹쳐가지고 소문이 돌았어요. 아, 4월 16일 이후에 이제 야동을 받을 수 없다. 토렌트로도 못 받는다라는 이제 막 풍문이 들어 돈 거예요. 우리 이제 다운로드만 받아도 잡혀갈 수도 있고. 진짜. 뭐 웹하드 뭐 이거 다 안 되고 토렌트도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져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토렌트는 받자마자 자기가 유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받으면서 유지하고 있으면 그렇지. 유포자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것도 업로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 자기 또한 이제 그래서 4월 16일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야동을 만나기 힘들어질 것이다. 막 그 무리하게 받으면은 저기 벌금을 때려 맞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은 위기의식이 퍼진 거야. 그 4월 16일 이후로요? 그렇지. 네네. 10대부터 뭐 한 하여튼 야동을 보는 모든 남녀 남자로 제한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별명이 딸통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니 근데 왜 못 보게? 아니 어쨌든 음란물은 저기 위법 사항이니까. 근데 요거에 법 시행의 본질에 약간 그 덧칠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전기통신 사업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월 16일 이후에 좀 이제 규제나 이제 대상이 좀 되는 건 뭐냐면 웹하드 사이트 이제 운영자나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음란물인 걸 알면서도 뭐 이런 거를 이제 거르는 장치라든가 경고 메시지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뭐 벌금에 처한다거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아주 헤비 업로더들 웹하드 사이트에 그 이제 돈벌이를 올려놓는 예전에 김본자 같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 한편으로는 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음란물 근절 뭐 태스크포스 팀 구성 막 이런 또 기사가 나오고만 하다 보니까 뭐 토렌트에서 막 다운만 받아도 이제 4월 16일 이후에 무조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약간 좀 과장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야동을 사랑하는 많은 그 남성과 소수의 여성들이 네. 특히 남성들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외장하드를 네.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걸 일종의 방주라고 부르던 거죠. 네네네. 자연 재난에 피하기 위한. 뭐 딸통법이 시행되는 일을 둠스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겟돈 둠스데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장하드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실제 구매자들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외장하드가 보통 뭐 500기가, 그치. 뭐 1테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대용량으로 알아보더라고요. 대용량, 대용. 뭐 얼마나... 10테라, 20테라 이 정도의 대용량으로 예,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도 많아요. 제가 이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파헤쳐 네. 드릴 겁니다. 네. 이게 창조경제죠? 외장하드가 급격히 잘 팔리고 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니, 이런 딸통법이라는 게 있었어? 하는 남자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방주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자. 네. 지금 또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네. 아우,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세요. 준비하는 방송이냐. 네네네. 굉장히 재밌는 짤방을 봤어요. 아, 네. 일명, 딸잡이의 자원 비축량별 등급. 네. 이게 뭐냐면, 뭐야? 마치 이 핵전쟁이나 지구 유사시의 자원을 식량, 비축하, 식량 비축까지 그걸 비교, 그거를 딸통법 대비에 비유한 거야. 이거 진짜 졸라 웃었어요, 거기서. 10GB 이하의 용량으로 준비한 사람. 네. 보통, 고용 아주 고화질은 아니지만 1 편당 1, 2기가 정도면은 이제 좀 고용 받는 애들 그 정도인데 10기가 정도 이하니까 뭐 10개 5개 정도죠. 네, 네. 거적대기나 비닐로 네. 아, 그걸로 자기 몸을 보하는 것 같다. 네. 그냥 일주일 내로 즉사. 아. 한마디로 요렇게 한 5편에서 10편 정도 다운 받아 놔봐야. 네. 아, 일주일 못 버틴다. 네. 딸잡이들. 네. 딸잡이. 아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저희 딸잡이라고 써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00GB는 네. 한 50편에서 100편이잖아요. 네. 동네 대피 소수죠. 아, 한 달에서 두 달 버틴다. 네. 아니 그 정도 마을 회관 되게 많은 그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테라바이트로 갑니다. 1테라바이트. 네. 1000기가 500개에서 그렇죠. 1024기가. 1024기가. 그러니까 500개에서 한 1000편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아, 이거는 뭐냐면 딸잡이의 방공호.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문제 없다. 그러더니 이제 10테라로 갑니다. 네. 이거면은 이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죠. 네. 그만 봐. 이건 뭐냐면 아, 진짜. 딸잡이의 방주. 방주. 아, 2에서 5년 가량 거뜬하다. 노아의 방주 같은. 네. 그러면서 5년? 이제 100테라바이트로 넘어가죠. 100테라요? 이게 5만 개에서 아 이제는 개수는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100테라바이트는 뭐냐면 딸잡이의 우주 정거장. 스페이스 콜로니. 스페이스 콜로니. 여기 그대로 저기 인용해 드리면 고추가 서지 않을 때까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네네. 야동을 보면서. 네. 아 그리고 대망의. 또 뭐 또 있어? 1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아 참고로 1 페타바이트는 1024 테라바이트죠. 아. 네. 여기 이게 최종이에요. 네. 이미 딸잡이 행성을 건설. 이거는 저기 인터스텔라 된 거야. 이게 지구 시간이 밖에... 가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새로운 행성을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에 지구를 만든 거지. 3대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1페타바이트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나도 깜짝 놀란 게 외장하드에 대한 뭐 이미 많이 사서 쓰기도 하지만 이 용도로 정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 재밌잖아요. 다들 마사오가 돼가고 있는 거네. 마사오 아니지. 다들 마사오님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마사오가 돼 있어요. 모두가 마사오. 근데 생각해 보면 마사오 형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장르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이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특히 이제 동양계 쪽으로 마사오 형은 그쪽에 특출난 네. 걸 아니 뭐 저 하지만 우리가 저기 야동학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죠. 아, 순간 또 그 안 돼 안 돼. 그 들어온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가지고 그 외장하드를 그래서 좀 제가 알아봤죠. 나 네. 진짜 창조적이야. 아우 다 찾아 나 아 우리는 창조경제위원회는 지금 이 상품을 알아보는 거라니까. 아 지금 8테라바이트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 저기 가격 비교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나 그 뭐 삐 나와 같은 그런 네. 데에서 검색을 안 나와. 네, 뭐 그런 거에 아 PC용 그냥 보조 네. 외장하드로 검색을 때려 보니까 네. 8테라바이트 외장하드가 있어요. 네. 그 WD에서 나온 최대 용량. 뭐 거의. 그러니까 아, 그 이상도 18? 있겠지만 네. 그냥 내가 그냥 걸은 거에서는 8테라 정도면 50만 원대 가격이 비싸다. 비싸. 네.
그리고 그 동회사 제품에 좀 잘 나가는 그 저기 뭐야 라인업이 있는데 보통 1테라에서 2테라 정도 사거든요. 네네. 그 메탈 소재로 막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오네요 요즘에. 그 2테라바이트짜리가 15만 원 하더라고. 네, 보통 그 정도 가격에. 네. 그 여러분의 제가 생각할 때 8테라는 좀 오바고. 네. 8테라가 50만 원인데 그 이상 사서 구축을 할 거면 그냥 한번 다운받고 벌금을 내. 아, 그렇지. 그렇죠. 벌금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도 돼. 근데 난 궁금한 게 직구는 안 돼요? 뭘 DVD 직구 이런 건 안 되나? 아,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그것도 그 나라는 그게 더 비싸지. 그거 한 편에 좀 비싸잖아. 아, 그렇네. 아,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AV가 뭐 이제 합법적 유통 종류가 없으니까. 네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그 방주를 저기 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볼 때 한 2테라까지가 좀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한 15만 원. 그 2테라면 커. 2테라면 아까 그 뭐 뭔 급이라고? 아, 그 방공호? 아, 1테라가 저기 동네 아니야 대피소 수준. 동네 대피소. 네. 아 여기 있다 있다. 동네 대피소 두 개 정도면 그래. 아 아니야 1테라가 방공호네. 6개월에서 방공호. 1년 정도 문제. 아, 그럼 2년 그래. 정도 버틸 수 있겠네. 그럼 2테라면. 2테라 구축하고 정권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지. 아 나중에 풀어주겠지 뭐. 그래, 간통법도 폐지되는데 이것도 아마 폐지될 거야. 아 그리고 간통법은 폐지 안 되는 법 있어? 아니 2테라까지면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쓰면 될지 뭘 그 이상을 쓸 거야. 2테라 그리고 되게 충분히 크니까. 아유 이게 다 외로워서 이런 거야. 네. 하여튼. 그 슬프다. 여러분께서 외장하드를 사실 때는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전문 업체들이 외장하드도 그렇죠. 강력해요. 네. 뭐 저기 시게이트나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 알아보시면은 그리고 국내 저기 좀 이제 중소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가 있다 막 이런 썰도 있고요. 저희 네. 용산에 한번 가서 물어봤더니 그리고 외장하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네. 일단 크기도 작고 그 자동 뭐 백업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암호도 설정해 놓을 수 있고 여러분의 방공호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 엄마가 열어봐도 암호를 넣자면 보통 엄마가 열어봐도 모르게 하죠. 기술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네. 진짜 나는 공감하기 힘든 세계다. 아. 만약에 이제 되게 웃긴 게 웨스턴 디지털이 외국 회사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쿼터별 이제 그 매출 규모를 보는데 한국에서 상반기에 갑자기 2015년에 미친 듯이 나와 뭐지 이게? 아 그거랑 커넥션이 있나 혹시? 에이 없겠지. 그 오바야. 없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딸통법을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IPC로 실시간으로 하고 네. 이게 약간 사이버 사찰과 또 이제 연관성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도 있어요. 그 종합적으로 한번 봤더니. 하긴 그 하도 암지 그런 짓을. 그 얘기도 있더라고. 그 P2P 사이트들한테 니네 그 다 내놔라. 고객 정보 내놔? 같은 거. 뭐. 아. 다 내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다 내놓으면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현황 같은 게 P2P 사이트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 P2P 사이트에 어떤 뭐가 이제 다운로드가 됐다. 이게 확인이 되면 걔만 잡는 거지. 야, 그런 식까지 해야 돼. 뭐 딸딸이 좀 쉬겠다는데. 아니 뭐 아니야. 너무 웃긴데 뭔가. 네가 왜 공감을 해? 아니 웃기잖아. 이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잡지를 보게 되는. 아니, 사는 재미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거 봐. 각박하다 진짜. 이제 빨간 잡지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가는 거죠. 이 제가 생각할 때 딸통법과 간통제 폐지는 네. 비닉빔 V프를 양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대. 그러나 진짜. 미리 쌓아놨던 사람들은. 근데 솔직히 방주 구축해도 이게 약간 저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아, 신작은 어떻게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 2테라 정도 방주를 구축할 사람이면 신작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일 그렇지, 가능성이 그렇지. 높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명작을 찾겠죠. 신작이 아니고 이제 보통 레전드 더 이상 이게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과거로 얘기한다고 복고로 돌아가나? 네, 과거로 돌아간다고. 보통 우리 현재 컨텐츠들도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옛날로 계속 회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아, 왜 이걸 거기다 대비를 하냐고 내가 지금. 네네. 아. 딸통법은 참 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외장하드의 매출을 촉진하고 있다. 그 실제로 많은 그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지금 그 뭐 진보랑 보수로 나누기도 좀 뭐하지만 하여튼 사이트의 어떤 성향을 막론하고 지금 모든 유저들이 이거에 초미의 관심이다. 그 마사오 형이
그 기사 썼던 거에 맨 마지막 네. 한 마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네. 그중 하나가 지금 방주 구축 네.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네. 제가 여기 이 참에 네.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찾은 패러디한 글인데 네. 마음이 아파서 한번 준비했어요. 아 네네. 네. 그들이 단통법을 시행했을 때 네. 나는 침묵했다. 네. 나는 그전에도 호갱이었다.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담뱃값을 올렸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비흡연자였다.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나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술값을 올리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주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향해 딸통법을 시행하려 했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래, 건데. 다음에 한 줄 있어. 그래서 나는 바지를 올려야만 했다. 정말 슬프게 그지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막 그래서 막 네. 감정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래서 연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다음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딸통법 방지 이거 시위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러니까. 죽겠네 이거. 아유 단체 병신들 나와가지고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아 참 그렇다. 아니, 그래. 어떻게 막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것도 뭐 아니, 자유지 뭐. 딴 거 봐. 좋은 거 많잖아. 뭐 좋은 아니야? 거 많아. 좋은 게 어디 없어. 그거 말고도 없어. 좋은 거 많잖아. 우리가 원하는 아니야? 거는 시중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원한다고. 아... 어? 우리가 뭐 그레이의 50까지 뭐 아, 그딴 거 필요 없는가? 그딴 거 뭐. 아,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잘 모르겠어요. 저 이런 거 안 보니까. 와, 나 씨. 아니야. 고자 인증 같은데. 아니야. 왜 그게 고자 인증이야? 야동 안 본다고. 아, 그래. 여자친구 있으면 되잖아. 아, 그럼. 아, 근데 그게 또 그거랑 상관없기도 하나 봐. 꼭 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얘기 이상한 대로 가! 아, 이 얘기로 들어가면 항상 그런 식으로 가더라. 아, 지금 고품격 소비 방송인데 지금 소비 얘기 너무 안 했어. 아, 빨리 외장하드 집중해야 되는데. 빨리 외장하드로. 하여튼 여러분, 외장하드는, 하여튼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잘 사세요. 아, 외장하드는 대기업 걸로, 이쁜 걸로. 아, 그래서 그 외장하드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봤는데. 네네. 그 외장하드의 경우에는 조금씩만 가격을 올리면 그 용량이 막 두 배씩 커지잖아요. 네네. 그거에 호갱짓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속아서 하는 건 아닌데 알아서 큰 걸 사게 돼. 막 자기는 네. 그렇게 막 1테라 2테라까지는 필요 없는데 네. 저는 실제로 지금 원래 그 제 일하는 용도로 500기가 외장하드 쓰고 있는데 네. 철철 남쳐요. 저 같은 근데 저는 외장하드를 지금 두 개, 1테라짜리랑 2테라짜리. 아, 그치. 그건 방송 다 열어받고 네, 하니까. 보통 녹음 파일 하나에 뭐 4기가, 5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외하고 이거 업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지 않고서 1테라 내지 2테라바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뭐 미드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전편 같은 거 소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왕이면 큰 거 사시고요. 그 다음에. 외장하드가 의외로 요새 작고 예쁜 게 많이 나온다는 점. 아, 그렇죠. 그리고 필히 요새는 다 USB 3.0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USB 3.0 지원되는 걸로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나 노트북이 그 USB 3.0 포트를 지원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USB 3.0이랑 2.0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속도가 허벌나게 차이이기 때문에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네, 저희는 이신까지 창조경제위원회로 달려왔는데 네. 제가 바보같이 간통제 폐지와 얘기를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제가 이거 내가 조사한 건데 얘기 안 하고 나온 거 아깝잖아. 아, 흥신소. 아, 흥신소 아~ 단가를 제가. 이거 단가... 어떻게 알았어? 많이 그 막 검색 및 뭐를 많이 동원했는데 하루 비용이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흥신소 이 경우에는 간통제니까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아. 붙어주세요 하면은 하루에 45만원 내외래. 아마 한 40에서 50 정도? 이상하기도 하는데, 계약 단위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면 이제 뭐 좀 DC 들어가고 이러면 한 250? 한 300? 뭐 이 정도 되는데, 엄청 비싸잖아. 야, 이게 그러네. 말이 돼? 이 돈이면 막 이러는데, 이걸 300을 들여서 하나를 잡으면 위자료 단위가 달라져. 억대로. 그러니까 뭐 천만 원 받을 거 뭐 오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 지금 엄청 흥하고 있대요. 우리 흥신소나 할까. 근데 이게 위법적인 소지가 많아. 맞아. 이거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증거로서 딱
잡으려면 증거를 제대로 잡으려면 현장을 덮쳐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사생활 침해로 그러니까 이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침해가 되는. 근데 뭐, 그게 또 있다. 원래 형사 처벌을 위한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게 완전 현장을 덮을 정도의 아주 빼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민사에서 그 결혼의 파탄 사유를 물을 만한 외도 정도로 파악이 될 때는 그 완전 그곳까지는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멀리서 있다가 둘이서 손잡고 모텔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이 요 정도만 있어도 가능한 거지. 일단 뭐 기자들이나 흥신소나 뻗치기가 중요하다. 근데 여튼 이게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온 얘기긴 한데 탐정법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러니까 개인조사관 그 사설조사관 그런 법 일명 탐정법을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창조경제위원회다 보니까 그냥 가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뭐 여러분 재밌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신기하다. 이거 꼭 이거 아니어도 또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흥신소가 위법적 사유가 또 있는 게 필연적으로 막 도청도 해야 되고 막 그치. 차에다가 뭐 막 위치 추적기 달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뭐야 범죄죠. 법에 저촉되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뭐 다른 데는 뭐 정부 기관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거는 지금 방금 김태형 PD의 발언은 네. 저희 방송과 딴지 아, 아무 상관이 아, 네네. 네. 아니, 무슨 정부 기관이라고 그러겠지. 아니야. 잡아가려면 얘만 잡아. 네. 아, 난 잡아가지도 않아. 잡범이라. 아니야. 네. 요새 우리나라가 잡범에 얼마나 많은 신경 쓰고 있는데 벌금 받으려고. 맞아, 맞아.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안 돼. 여기까지고요. 창조경제위원회를 마치면서 이제 슬슬.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뿐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로라도 궁금할 거예요. 과연 홀짝은 여기서 어떤 상품의 PPL을 녹여낼까. 딸통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외장하드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이거 좀 듣고 좀 이 혹시 수위가 너무 높지 않나 싶은데 네네.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걸로 PPL 하는지는 네네. 알겠죠? 네. 오늘 PPL 상품은 빅그린 샴푸 및 바디 오일 및 바디워시 입니다. 바디오일 좋지. 아, 예. 네. 모르겠어. 아니, 그냥. 아니, 왜? 바디오일 좋지. 뭐. 나는 그냥 왜 이거 PPL 하고 싶은데 왜 이상한 반응을 하고 그러죠? 몸 촉촉하게 해. 네. 왜 그러니? 지금. 이걸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딴지마켓에 이제 빅그린 샴푸와, 빅그린 투쓰리 샴푸와 이제 여러 이제 뭐 바디 제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제품의 특징은 그거죠, 딱. 인체에 무해한, 좀, 무해한, 천연, 식물 유래 성분이 들어간, 네. 샴푸 제품이라서, 두피가 별로 이제 좀 지저분하거나 기름이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가 좀 가늘고, 수치셨고 막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거지, 뭐, 딸통법과 뭐 특별한 연계를 갖고 한 건 아니에요. 샴푸가 아니고 오일에 지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아닐걸? 생각해보면 오일에 오늘 초점. 아니야. 저 바디워시도 있고요. 네네네. 뭐 오일도 있고, 뭐, 저기, 뭐, 하여튼 많아요. 이 제품들이, 딴지 마켓의 스테디셀러 상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왜냐면 이게 구매 후기가 너무 좋은 거라. 쓴 사람이. 사실 이게, 이걸 누가 검증했겠습니까? 제가 했거든요. 아, 오일도. 아, 뭡니까. 아,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샴푸만 들어왔을 때, 네. 제가 머리 숱이 좀 가늘고, 네. 좀 이렇게 여기 두피에 기름도 많고, 그래서 두피가 좀 울긋불긋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 옛날에 그래서 믿진 않겠지만, 나 몇 년 전에 그 두피 그 관리도 받았었어. 한 달 동안 비싸게 주고. 근데 안 돼, 그거는. 생활 습관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내가 이게 그런 사람한테 좋대니까, 이 샴푸를 딱 썼는데, 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 샴푸를 일주일 정도 쓰고 머리를 하러 내가 잘 가는 그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해주는 사람이 샴푸를 바꾸냐고 물어보는 거야. 샴푸 좋은 걸로 바꾸셨어요? 머리 알잖아요 그분들은 내 머리 두피 상태와 이 모발의 상태를 되게 좋아졌다고. 아씨 이거구나. 신기하네. 근데 실제로 구매 후기에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러고 그 머리 해주는 사람이 헤어샵에서 했다고. 샴푸 바꿨냐고. 이건 그래서 난, 이건 100%구나. 신기하다. 업자가 인정할 정도구나. 나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아니면 잘 안 감습니다. 안 감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네. 하지만, 과연 홀짝 기자가 왜 PPL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홀짝 기자가 딸통법 얘기를 하더니 빅그린 샴푸 바디 오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네.
여러분들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네. 저도 잠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이걸 PPL 했지? 그러니까 장호가 난데. 아니야, 대부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네. 난 장호도 괜찮아. 아, 뭐 그러지 마. 같이 할까? 자, 네.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코너 막을 내리면서 시원하게 빅그린 샴푸 광고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야 자기야, 클렌징 젤 갖다 달라 그래놓고 왜 놀라고 그래? 빅그린 젠틀 페이셜 클렌징 젤이 아니잖아. 피부에 약산성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빅그린 젠틀 페이셜 클렌징 젤로 이제 당신의 얼굴도 촉촉하게 보호해주세요. 빅그린 워싱 오일과 시스크럽까지 함께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딴지 마켓에서 얼른 주문하고 올게. 이제 호갱학 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자, 화제의 코너죠. 네. 호갱학 개론. 지금까지 사연이 하나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아니야. 그 저기 청취자 소감 같은 데는 좀 올라왔는데 이게 또 제가 용산에서 그 1회 때 말씀드린 그 사연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어서. 그렇지. 비슷한 게 겪은 일들이 다 이렇게 막 전자제품에 관련된 거니까. 맞아. 아니, 꼭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 전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거 나 혼자 10회까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아니, 왜냐면 3회까지는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라고. 아, 아까 잠깐 할 뻔 했다가, 뭐, 아까 저기 뭐야. 네. 그, 아이튠즈 리뷰. 네. 방송 리뷰에 어떤 분께서, 홀짝 기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산을 잘하지만 호갱인. 네. 굉장한 캐릭터 같아요. 그럼 동계산을 잘해도 호갱이 될 수 있어. 그럼 철저한 호갱이 될 수 있죠. 네. 네. 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늘은 예전에 또 이 10대 시절의 맑고 순수한 홀짝이 어떤 호갱짓을 했을까 궁금해하시겠지만 그땐 돈이 없었어요. 다행히. 돈이 많았으면 진짜 졸라 했을 수 있는데 호갱도 뭐가 있어야 털리니까. 있어. 그렇지. 난 뭐 카드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순서는 드디어 로라님의 사연이 그 공개될 텐데 제가 이 사연을 봤거든요. 글을 저를 이겼어요. 실로 놀랍죠. 이게 그 두 개보다 더한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난 이게 왜냐면 여기에 그 나를 이겼다는 평가를 왜 내리고 싶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삶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나는 그렇지. 너무 슬프다. 그렇지. 이거 진짜. 어쨌든 네. 자, 사연을 한번 일단 듣고 시작하죠. 그 나중에 편집할 때 네. 정말 그 너무... 처절하게 슬픈 음악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저기 레퀴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죽은 자를 위한 뭐 그런 거. 할게요. 아무리 슬픈 음악을 깔아도 어쨌든 이 사연이 이길 거니까. 네. 네. 자, 시작해 주시죠. 한번 뭐야, 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뭔가 이 동정에. 네. 아무 동정 같은 거 안 해요. 일단 해봐요. 시작할게요. 네. 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예. 네. 얼마나 지난 거지? 7년 전이죠? 벌써 7년. 네. 와, 벌써 7년이나 지났네. 전 겨울 11월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네. 네. 3개월 후니까 2009년 2월에 제 결혼 날짜가 잡혀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결혼 준비로 분주한 예비 신부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여자들 한 번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이 인생 최다 분야 최고에게 쇼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최고의 호갱이 될 수 그렇죠. 있는 밑바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그렇죠. 거지. 네. 네.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을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면 말할 것도 없고 전세만 구해도 거의 뭐 1억에 육박하는 그죠. 금액을 쓰게 되죠. 서울은 더 비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도배 장판 시작해가지고 뭐 숟가락 젓가락 구두 솔까지 뭐 다 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그치. 다 새로 사는 거예요. 막 느낌 오죠. 뭐 TV, 장롱, 냉장고 뭐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 호갱의 밭인데? 그래요. 판은 짜여 있다. 너는 질러라. 그런 거지. 뭐.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돈을 싸질러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살 때, 아, 살림 장만할 때 좋은 거 사야 된다, 이러면서,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좋은 건 비싼 거지, 당연히. 네, 네. 이런 거를 막, 엄마들, 아빠들 다 와서 막 권해요. 그렇죠. 모자르면 내 거, 내가 빌려줘. 이거 이런 거야. 막, 야, 이왕이면 10년 쓸 수 있는 걸로 사. 어, 그래. 비싼 게 고장 안 난다. 지금 결혼이 10년이 유지가, 5년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 너무 앞서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저기 다이소에서 사야 돼. 그래, 맞아, 진짜. 한 3년 살아볼 때까지는. 응. 살면서 사도 돼. 근데 그럼. 진짜 장난 아니야. 막 무조건 다 좋은 거, 비싼 거, 막 꺼내요.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이걸 살아오면서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막 추가시켜줘. 기분이 엄마들이. 좀 좋겠는데요, 그래도 막? 어, 그 기분 좋아. 막 어, 막 지르니까. 나한테 막 돈을 쓰라니까. 어. 이런 경험 없잖아. 누가 그러니까. 돈 쓴다 그러면 다 말리는데. 인생 최고의 쇼핑이. 어, 진짜. 내가 좀 기억나는 게 그, 커피잔 집에서 되게 예쁜 커피잔 네. 뭐 영국제 막 이런 거였어. 근데 이런 거 쓸 일 없거든. 이런 게 컵받침이랑 컵 하나에 5만 원 정도 해요. 오, 5, 6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4개 세트 사는 거야. 그럼 20만 원 넘는 거야. 그 본 차이나인가요? 본 차이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국이 약간 귀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뭐 쓰는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막 사람 그 맞아요. 장인이 컵에다 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 거야. 막 장미 넝쿨 막 그려주고 금박 쫙 칠해주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 그 귀족품 사도 된다고 봐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아. 네, 그렇죠. 그 정도 뭐 귀족적인 아, 그러네. 거. 아, 그럼. 어, 그러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집에서 써본 적이 없잖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럼요. 하지만 아, 결혼하면 손님을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흔쾌하게 씁니다. 아, 후쿨하다. 뭐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고민할 그 틈이 없어. 네네. 막 카드를 막 긁고 있어. 네네. 이미 느낌이 막 오죠. 네. 이미 아직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 네. 어, 거대한 호갱의 기운이 막 와요. 더 웃긴 건 이게 인트로라는 거야.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거야. 이게 시작이야. 물건 하나하나 사는데 네. 다 하나하나의 호갱이 만들어질 수 아, 있는 그럼요. 거야. TV 호갱, 장롱 뭐. 호갱, 그리고 커피잔 호갱. 되게 무서운 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 뭐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 그래. 기한이 정해져 아, 있어. 다 준비해야 되니까. 다 사야 되니까. 어. 빨리 써야 돼, 돈을. 어. 게다가. 어. 너무 정말 놀랍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진짜. 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결혼 시장에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과정들 중에 콕 집어서 예식에 관한 네. 아, 그렇죠. 스토리를 들어드리려고 아. 해요. 네. 자, 지금 이거는. 벌써부터 슬퍼지네요. 오, 오프닝이었나요, 지금까지 진짜? 어. 아, 네. 아, 저는 로라님이 호갱이 된 것도 슬픈데. 야, 그거 나중에 하자. 잠깐만. 어, 아 그냥 그렇다고. 나 담배한테 피고 가도 돼요? 어, 그러니까. 네. 시작할 거예요, 지금. 네, 네. 간단하게 현실 대한민국의 결혼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예식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고 네. 이제 예식 끝나면 하객들이 밥 먹고 네. 그 한복 입고 나오죠. 신랑 신부가 나와서 네. 이렇게 패백하고 예, 쫙 인사 돌고 손님들한테 뭐 네. 그리고 신혼여행 가면 끝이에요. 네. 이거 총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네. 그것도 엄청 급박하게 진행되잖아. 정말 급박하게 진행되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치 하루에 행사 12탕 뛰는 저기 연예인 행사 스케줄 어, 하는 거 마냥. 네, 네. 이게 뭐, 한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6시까지 30분 단위로. 그치, 꽉 차 있어요. 네. 네. 아,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공장식이야, 공장식. 그 축의금 내는 사람 중에 다른 결혼식에 축의금 내는 사람 없나 몰라. 어, 그렇지. 어, 진짜 왠지. 수술이 있어요. 어, 헷갈려요. 어. 이 공장식 부부. 그렇죠. 부부 생산. 예식을 찍어내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내가 해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이까지 거 하려고 돈을 네. 그렇게 많이 썼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호로록 끝나는 짧은 시간을 위해 신랑 신부는 등이 마구 털립니다. 네. 네. 어떻게 털리나요? 어떻게? 일단 예식장을 보러 어떻게 가요. 어떻게 털렸나요? 네. 털리나요, 말이야. 일단 예식장을 보러 가요. 그래서 네. 예식 계약서 쫙 있고, 뭐, 네. 뭐 예식비는 어떻고, 뭐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네. 예식장 대여비는 말 그대로 그 시간에 그 공간을 빌리는 비용인 거죠. 네. 얼마예요, 대여, 이건? 대여비 자체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보통 150에서 200. 그게 왜 안 비싸? 근데 그 아니, 대관료로 치면은 뭐 그렇게 뭐 비싸. 그 정도... 시간에 비해서 많이 비싼 거다. 그치, 시간에 비해서는 진짜 비싼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로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그래 뭐 저 정도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공간은. 네네. 그리고 사실 저는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홀을 빌렸는데. 그 정도면 작은 편이에요. 보통 막 네. 500명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어 막 500, 60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뭐 대여 시간만 게다가 저기 하우스웨딩 진짜 제대로 하는 막 강남 아, 신사 이쪽인데는 하루에 결혼식 한 건밖에 안 해요. 뭐 맞아요. 그거 진짜 하루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근데 아니 1,000만 원 훨씬 넘지. 거기는 내가 듣기로는
그것도 막 1년 전에 예약하고 막 이래야 돼요. 억까지는 또 몰라요. 근데 몇천 정도. 빌리는 건 말고 총, 그치. 제가 이거 할 때 살짝 알아봤었는데, 네. 뭐, 물론 엄두도 안 나긴 한데, 한번 알아나보자 이러고, 호텔 예식장.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었어. 좋은 데도 아니었는데, 호텔은 3천만 원 정도. 시작이 3천만 원. 아, 시작 빌리는 것만? 기본을 봤어. 아, 왜, 뭐, 내가 뭐, 무슨, 뭐가 있어서 내가 좋은 거 봤겠어. 근데. 아, 뭔, 씨, 내 월세 보증 것보다 비싸. 기본이 3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호텔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얼마 썼는지 대충 나오죠. 근데 뭐 어쨌든 이 무슨 홀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다 이제 수용 인원수 말 그대로 공간 넓이 차이인 거죠. 네. 사람 많이 오는 부분은 뭐 큰 데 빌리고 사람 그쵸? 조금 오는 데는 뭐 적은 거 빌리고 그런 거는 저기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아 그렇죠. 나오죠. 나랑 상관없어. 아 그럼 다 부모님 인맥이지. 뭐. 맞아. 나랑 상관없어. 초대할 사람 수에 맞춰서 이제 홀을 정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하객들 식사. 밥이죠. 그렇죠. 이거 고르는데. 이제 보통 결혼식 가면 대부분 다 뷔페 먹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뭘 선택하냐면 식사 가격이 뭐 저는 두 가지에서 골랐어요. 하나는 3만 원, 하나는 3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있어서 뭐가 다른 거냐 했더니 음식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1인분 가격이 비싼 그걸 선택을 하면 회라든지 뭐 고기로 하는 음식의 종류가 더 종류가 다양하고 좀 더 좋은 질의 재료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르는데 내가 뭐 결혼한 입장에서 뭐 부모님도 하시는 분도 오지 친척분도 오지 다 내가 이렇게 부르는 손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대접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 5천 원 차인데 뭐 그리고 사실 축의금에서 이게 빠지니까 그럼. 야, 그래 일반 부르는데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가시게 하자 이러면서 당연히 3만 5천 원짜리 고르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이 충격적인 사실을 예식장 당일 알게 되죠. 뭡니까? 네. 앞에서 예식이 30분이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식을 30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객이 30분 단위로 새로 오는 거야. 그렇지. 사람이 뷔페에서 밥을 먹으면 엄청 섞이지. 30분 만에 밥을 먹고 나가나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30분 만에 음식을 다 차려놨다가 30분 만에 음식을 다 치울 수 없는 거야. 뷔페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나 지난주에도 결혼식 갔지만 예식하기 전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맞아. 미리 가서 축의금 내고 바로 식권 나서 먹는 사람이 있고 예식 끝나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한 결혼식에도 그러면 텀이 결혼식은 30분 하지만 1시간 반 정도 걸친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5천 원이 더 낸 거죠. 그치 지금. 그래서 인당 끝나고 인사하려고 그 딱 밥 먹는데 딱 한복 입고 들어가면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이야. 그렇죠. 근데 다 인사는 해야 돼. 지금 뭐 엄마 고향 친구일 수도 있고 말이야. 막 섞어 먹고 있어. 그래서 음식 구분하는 거 자체가 조금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시스템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나 많이 들은 거지만 최저 임분 수도 있잖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나 결혼할 때도 무조건 150명 치는 바깥에 맞아요. 150명이 안 오더라도 그게 홀 사이즈에서 결정.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막 나중에 어떤 선배나 결혼할 때는 그냥 와. 그냥 와서 밥 먹고 가. 어차피 돈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안 먹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무슨 선물 같은 걸 또 줘요. 근데 그거는 또 신랑 신부 따로 준비해야 돼. 그거 해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그래서 막, 막 오라고 할 때 내가 뭐, 뻔히 뭐 200명짜리 홀 빌렸는데 청첩장 돌려보니까 한 180명, 150명밖에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막 얘기할 때 다 그래. 야, 친구도 데려오고 그래, 밥이나 먹고 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데려오고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일단 이거 진짜 커요. 5천 원, 100명이면 그렇죠. 50만 원이죠. 50만 원. 근데 100명일 때 50만 원이지. 200명, 300명 되면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거예요. 후딱 넘어가죠. 벌써부터 너무 슬프네. 아직 이게 초반이죠? 아니, 중반 갔어, 중반. 중반이요? 1절 끝났었는데 2절 시작할게요. 네네네. 스드메. 여기서 들어갈게요. 전문 용어 스드메 들어왔는데요. 스튜디오 드레스메이커. 네.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네. 아, 나 얼마 전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 스드메. 결혼에 꽂힌 스드메 나왔네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결혼식에 욕심이 좀 있는 여자들은 이걸 다 압구정동, 뭐 청담동 이런 데서 다 따로 해요. 드레스도 입어보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다 다른 저기. 그렇죠. 가게에서 스튜디오도 따로 알아보고. 그래서 이거 뭐 작가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도 있고. 그런 데서 하면 이거 장당 20만 원 나와요. 그 20장 하면 400만 원 나와요. 네. 오. 작가급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외에 예전에 그 우결 이런 데서 막 데려다가 찍고 이랬잖아요. 그런 데가 한 장에 20만 원짜리. 그러니까 20피스 하면 한 컷에. 한 컷에. 그러니까 A컷. 한 면에 20만 원.
그래서 20장짜리 이거 한 대, 앨범 하나를 받는데 400인 거야. 그리고 대형 액자로 가면 액자 하나당 100만 원, 200만 원씩 추가하고. 50만 원, 100만 원. 아니, 한 네가 거래. 한 거래? 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래서 넌 얼마짜리 인지. 나는 어차피 뭐 이게 돈이랑 시간이 이거는 굉장히 돈도 필요하지만 알아본 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괜히 스드메라고 하는 게 이걸 이렇게 묶어서 예식장에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에서 해주는 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여유도 없고 그래서 같이 계약할 때 해서 했는데 그런데도 호갱이 된다는 거죠. 촬영은 내 기억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 그냥 얼추 그래 누구는 몇 백만 원짜리도 하는데 이 정도는 받겠다 싶은 가격에 했어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원 정도 했겠네요. 100에서 한 1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찮은 거지. 100만 원은 120만 원, 150만 원은 하찮은 거야. 이제 내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이미 이거 내가 아직 호갱이었는지도 깨닫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 그게 제일 슬퍼. 그게 너무 슬픈다. 나도 용산에서 그랬잖아. 뭐 드레스도 그렇고 뭐 잘 기억이 안 나. 헉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아 그래 그 정도 하겠다 그래,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네, 나에겐 아직 이제 메이크업이 남아 있는 거지. 메이크업에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부 메이크업에 20만 원 정도 줬고 신랑을 10만 원. 네네. 근데 사실 너무 웃기지 않아? 신랑 10만 원. 뭐 신랑 뭐 해 주는데 10만 원을 받아. 그러니까. 아, 이것도 승질 나요. 머리 살짝 해 주고. 그치. 이거 얼굴 뭐 좀 발라 주고 20만 원 받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옵션을 막 붙여요. 언니들이. 양가 부모님들을 권유를 해요. 일단은. 그래서 아우, 신부님 막 이러면서 어머니들 한복 입으시니까 어차피 머리 하셔야 되는데 뭐 당일날 아침에 번거롭잖아요. 여기 와서 같이 하세요. 하면서 이제 여자들은 일단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이게 10만 원을 딱 붙여요. 5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었나? 10만 원을 딱 붙여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외동도 아니고 나 뭐 둘 다 외동이면 좋지. 근데 다 형제님 자매님들 있잖아. 아이고야 또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지. 웃긴 게 일단 이거 양가 어머님들 붙였잖아요. 아가 아이 그러면 어머님들은 와서 하시는 걸 할게요. 이렇게 딱 수락하면 그래서 근데요 신부님 이게 마지막에 사진을 다 같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찍으면 아버님들이 얼굴이 너무 칙칙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도 하시고 결혼 사진 이거 남는 건데 아버님들 얼굴 너무 칙칙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속상해요, 서운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이거 기술 들어 지금 기술 들어가셨네. 막 와, 막 이거 막 엄청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감성적으로 막 자극을 한다고 그러면 저 아버님들은 그 가격이 아버님들은 뭐 많이 안 하시니까 5만 원에 해드린다고. 야, 그러면 그럼 아버님 추가 그러면 봐봐 벌써 30만 원 됐지? 야, 설계 제대로 당하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나는 심지어 언니가 두 마리 동생이 한 마리. 네. 그래서 거의 동생들도 하나요? 그러면 온 가족 메이크업에 얼마 들어간 거야? 거의 이제 돈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또 100만 원이야? 또 100만 원이야. 이게 기본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건 뭐 내가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 어떻게 뭐 형제 많은 걸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모래 이렇게 꺼지는 거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뭔가 양가의 모든 이 가족이 다 빨려 들어갔어. 모래 늪이 모래 늪으로. 여기까지 들어도 이제 슬슬 자괴감이 드는데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그럼 얘가 이긴다니까 이거 하나로. 더 해봐요. 빨리 해봐. 지뢰가 결혼식 당일 아침에 또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장도 해주고 막 머리도 해주고 연예인 기분 납니다. 조명이 이렇게 딱 거울에 거울 주변으로 조명 딱 달린 그런 데 앞에 앉아있으면 막 그런 것도 찍잖아. 그리고 또 현장 촬영할 그럼. 때 그럼 웬만한 오징어가 아니고서는 정말 예쁘게 나와.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이거 데뷔도 되겠네. 야, 너 안 예쁘게 나온 사람 책임질 수 있어? 아니 심취하게 돼 있어. 위험해. 너무 그 분위기에 신부가 심취하게 돼 있어. 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오늘은 주인공이다. 이 시간만큼은 이게 심취하게 돼 있어 여자가. 근데 옆에 무술이 좀 막 딸려 있고 막 아까 그러니까. 그치 막 와가지고 막 해주니까 아까 그 계약한 돈이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야. 네? 슬프지? 네? 머리를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머리를 네. 올려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신부가 단발머리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붙임. 머리 붙여 그럼 머리 붙여주는 비용이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따로 받아요. 가발값을. 놀랍죠. 얼마?
이거 제가 7만원 냈어요. 아. 7만원 냈는데, 저는. 근데 그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긴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도 내 머리를 일단 하고, 이 가발님들이 등장을 하셔. 이렇게 차 오셔가지고. 왜냐면. 데코레이션. 만약에 단발이면은 처음부터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신부님은 이걸 쓰셔야 된다고. 머리 올려야 되니까. 근데 나는 긴 머리니까 일단 내 긴 머리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머리, 올린 머리 가발도 있고, 이렇게 미역줄기처럼 긴 머리 가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를 갖고 와서. 그 데코하는 거지. 이렇게 쫙 붙이면, 순식간에 디즈니 공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예쁘신데 가발 안 쓰시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미 다 얹어놓고 이 여자야 이미 다 얹어놓고 이미 시술을 다 해놓고 이거 다 떼면 갑자기 엄청 초라해 보인다고. 잘 생각해봐.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마마님들 가채 쓰죠. 가채 가채 쓰고 거기에 떨잖아. 평생 머리 한번 안 잘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냥 머리인데 얹으면 당연히 예쁘지. 나 오늘 내가 주인공이 내 여배우인데 그렇게 또 7만 원이 호로록 그렇게 호로록 날라가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게 대여비야. 그렇지. 그 가발을 판매가 아니잖아요. 주는 게 아니야. 식장 딱 끝나고 예식 다 끝나고 딱 들어오면 아 신부님 이제 머리 떼셔야죠. 아, 30분 만에 다 때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신데렐라가 12시 진다면 갑자기 먼지 추성이 거적 입은 그런 느낌 들어. 넌 이제 내려와야 할 때. 너 결혼은 너의 결혼은 이제 끝이야. 그래서 이 이거 네. 가발 잠깐 달아준 비용 7만 원. 그러니까 달아주고 그 뭐 세팅까지 해준 비용인 거죠. 잠깐 달아준 거 7만 원. 아니지, 근데 저기 원래 머리하는 돈은 메이크업에 들어갔으니까 그쵸. 이거는 30만 원 순수 거야. 가발 붙여준 빌려준 값만 따로 받는 거지. 나쁜 새끼들이네. 놀랐지? 아 장난 아니다. 아유 씨, 이거 가발 두 번 붙일 돈이면 외장하드가 이틀한데. 외장하드 이틀짜리 이틀하면 2에서 5년을 버틸 수 있다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털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신랑도 자 여기서 결혼은 알 수 있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아,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털린다. 털려도 같이 털려요. 무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덧붙일 건 지금 들어보니까 신랑 부모님들도 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메이크업에 가발. 뭐 그렇죠. 양가가 합동하여 털린 거지. 한 200 털린 거지 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신랑이 털린 건 뭡니까? 마지막 신랑이 털린 거 나는 이거 털린지도 몰랐어. 되게 신부가 모르게 은밀하게 털린 건데 이게 예식이 딱 끝나잖아요. 그 앞에서 이게 줄에 다 듣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신랑 신부 행진 행진 이런 말 이렇게 빰빰빰빰 이거 하면서 나오잖아요. 결혼 행진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딱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양쪽으로 그 도우미 언니들이 딱 붙어서 그 부부젤라 같이 엄청 큰 폭죽을 이렇게 긴 거를 맞아요. 빵 하고 터뜨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진짜 콘서트에서나 볼 법한 그 은색 진짜 반짝반짝한 실들이 쫙 퍼지면서 막 완전 축제 분위기야. 그래서 아무튼 그 많이 하죠. 그 순간에 좋네 이랬어. 근데 나중에 이게 정산하려고 딱 들어가서 보는데 얼마? 뭔가 폭죽. 폭죽 7만 원. 나 잠깐만 이 예식장 되게 그래도 재밌어. 그 럭키 세븐을 계속 볼 수 있는. 계속 7로 가더라. 6만 원이나 8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행복하라고. 되게 신기해. 그 참 그래. 아무튼. 와 근데 잠깐만요. 내가 지난 주에 그 저기 초등학교 친구 되게 그 동네 그 남자들 흔히 말하는 불 친구를 결혼식을 갔는데. 중마고. 그렇지 중마고. 네. 불마고. 불마고. 근데 저기. 이거 나 봤네. 부부젤라 이거 폭죽. 나 저도 봤어. 봤어? 그 새끼도 당했네. 자주 봐요. 그래. 이거 당했네. 그 금색 부부젤라. 난 트럼펫. 금색 트럼펫 그래. 트럼펫 같은 거. 나 트럼펫인 줄 알았어. 와, 거기 브라스도 불렀구나. 야, 그리고 와, 대박이다. 그거 쏴 주는 도우미 아가씨들이 기술이 좋아. 맞아. 돌려 가지고 빵 때리는데. 빵이죠. 맞아. 저 친구는 이뻐가 바로 그냥 바로 튀어나오네. 물론 이쁘긴 했지만 이 타이밍에선 그게 아니잖아. 아, 이쁘다. 이쁘더라고. 어쨌든 7만 원이었군요. 네. 아, 그래서 뭐 막 그랬대. 그래서 내가 폭죽 7만 원이었을 때요. 뭐야? 했더니 신랑이 아니고 아까 너 화장하고 있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신랑님 이거 하시면 이렇게 퇴장하실 때 분위기 확 좋아지면서.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그런 게 좋아요. 막 이랬대. 아니 얼마나 정신 없겠냐고 결혼식 전에. 그러니까. 그냥 근데 달라붙어가지고 잘 봐라. 이미 나는 결혼식에 한 몇백 내지 1000만 원 가까이 썼어. 난 이제 너무 털려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 근데 여기서 원. 폭죽 하나만 쏘면 7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제 단위가 7천 원.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미 폭죽은 터뜨려졌고 7만 원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없네 이제. 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연이 마지막에 한 두 줄 남았는데 제가 읽을게요. 네네. 너무 이거 읽고 좀
감동받았어요. 네. 결혼식에서 털리는 모든 과정에는 붙는 수사가 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 이거 진짜 요새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인데? 그럼. 어? 내가 아는 사람 10월에 결혼했거든요. 네. 저번 달에 이혼했어요. 봐봐. 그래. 아 그러면서 인생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맞아. 한 번일 거란 전제 때문에 고민 없이 아주 흔쾌히 돈을 써요. 그럼. 하지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슬픈 사실. 너무 슬퍼. 아, 그 사람 3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저도 저 2009년에 해서 2013년 8월에 이혼을 했으니까 얼마냐? 아 근데 내가 이 타이밍고에서 그래도 너는 오래 살았네 하기도 뭐하고. 3개월인데. 당신 3년이잖아. 나 3년 4년 정도. 만 3, 4년 했네. 아, 괜찮네. 3개월. 인생에 한 번뿐이라면서. 2014년 8월? 2013년 8월. 아, 13년 8월. 그러면 10, 11, 12, 13, 4년 좀 넘게 살았네. 아, 그러면은 로라님. 네. 제가 딴지일보 입사했을 때는. 아, 그렇죠. 그때는 소송 중이었어요. 아, 소송 중이었어요? 아~ 소송 기니까. 아, 참, 참 해맑은 친구네. 그때도, 그때도 엄청 밝았어. 엄청 밝았어. 그러게 나랑 네가 홀짝이니? 몇 살이야? 나랑 동갑이구나? 아마 이랬는데. 그렇게 소송 중이었어. 동갑이라고? 그렇게 나랑 술을 처먹고 다니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구나. 네. 처음 들어왔을 때, 그쵸. 소송을 네. 하고 있었죠. 아, 네. 그, 로라님이. 나는 이 정말 배신감 드네. 아 이게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네. 이 사연이 슬픈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야. 그 호갱 짓을 했는데 이거 약간 내 CDP랑 비슷한 거야. 나도 호갱 짓해서 샀는데 도둑 맞았잖아. 그래 나 반품 할 거니까 환불해 줘. 짜증나 진짜. 환불이 안 되잖아. 진짜. 아 근데 진짜 결혼식은 좀 심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진짜 심해요. 아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로라님만의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모든 이게... 그렇지 이게 슬픈 이유는 특별히 내가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뭐 내가 허영심이 많다거나 뭐 신중하지 않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딱 봤을 땐 스탠다드야. 그냥 이게 스탠다드. 로라님이 내가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인 것 같은데. 보통이야 보통 이게. 근데 결혼 좀 그리고 그렇구나. 저기 뭐 2014년 8월에 그렇게 된 것도 스탠다드야 요새는. 아, 맞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제일 많이요. 나 아는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세상에 참 그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형화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진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공장식으로 부부를 찍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옵션들도 다 똑같은 거야. 그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결혼이 보통 이제 신랑 신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가족과 가족이,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서 보통 뭐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도 많이 하고 뭐 공원 같은 데서 봄 같은 데 날 좋을 때 그런 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맞아. 그리고 나 지난주에 갔잖아 결혼식을. 근데 좀 저기 동네를 말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좀 좋은 동네였어요? 아주, 잘산 동네? 아주 좋은 동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그런데 보통 그냥 자기네 신랑 신부가 구한 게 아닌데 결혼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페라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 곡 해주고 네. 그리고 그 결혼식 사회는 보통 친구가 보는데 그 친구가 사회를 보기 전에 뭐 이제 개그맨 출신이 누가 나와서 이제 막 잠깐 막 안내하고 바람잡이하고 파페라 가수 소개하는데 파페라 가수 뭐 합니다 해가지고 소개하는데 아니 세상에 저거는 뭘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다 그게 기본 옵션에 들어가잖아. 그치. 다 돈이죠. 그러면 그 뭐 이름이 많이 알려졌건 안 알려졌건 간에 파페라 가수 정도 되는 사람이 혹은 개그맨 출신인 사람이 그걸 했다면 세상에 그거는 얼마를 줬을까. 근데 제가 저는 원래 그 축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보통 이제 3월 시작이네요. 3월부터 6월 초까지 제일 많지. 거의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전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네 번 뛰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보통 다 몰려 있거든요. 그치 맞아 맞아. 비슷하게 뭐 명동, 종로, 뭐 강남 쪽에서 하는 거 몰려 있고, 뭐 영등포, 강서 이쪽에 하는 것도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한 세 개, 네 개 뛴 적도 있고, 근데 축가도 되게 천차만별인 게 기본 단위가 있어요. 아니 예식장에서 저한테 주는 건 15만 원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 한 최소 30은 받았다고. 응.
그러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게 15만 원인데 나는 그거 몰라요. 차, 어떻게 신부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주는 게 얼마를 내는지 저는 모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들어오는 게 최소 15만 원이고 뭐 좀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한 30만 원. 본인 결혼식 할 때 본인이 하고 15만 원 받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해. 아, 왜? 없어. 가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 갔다 아니, 오는 게 어려울 수 있지. 오는 게 힘들어. 맞아. 아니, 뭐 한번 갔다 오는 경우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무튼 그때 또 딱 읽고 나니까 한 번 더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에는 돈 별로 이렇게 호갱 안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등 털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아, 근데 또 이거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다 결혼하는 건 괜찮대. 근데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존나 싫대. 아니, 그렇지.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싫을 수 있어. 남자들이 아니야, 여자도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결혼 그게 너무 지옥 같다는 거야. 결혼 준비하고 내가 왜 이거 우리 둘이 좋다고 하는 건데. 아, 그거 타협하는 과정이 타협하고 맞아. 막 맞아. 이러는 과정들이 너무 싫어서 그거 없으면 결혼은 다 하고 싶다. 잠시 우리는 또 저기 고품격 소비 방송이기 때문에 네. 잠시 그. 소비로 다시 돌아오죠. 네, 그렇죠. 아, 로라랑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말이야. 네. 막 예를 들어서 되게 괜찮은 거야. 네. 거기는 별로 이제 호갱도 안 씌우고 네. 뭐 호갱짓도 안 하게 되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 그럼 다음에 결혼할 때 야, 내가 저기 저번에 했던 데가 그 요시장 괜찮아. 야, 고기 잘하더라, 야. 밥이 맛있어, 거기가. 괜찮네. 너 어차피 다 갔다 온 거 아는데 뭐 그러니, 뭐 이렇게. 어때, 거기서 다시 하는 거야? 그럴 수도, 내 말은 뭐냐면,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워도 무방한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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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저 사람이 평생 100년 해로를 하면 어차피 올 일 없는 거고. 저 사람이 나중에 이혼했다가 결혼을 세 번 해도 설마 여기서 하겠냐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합리적인 결혼을, 합리적인 결혼? 저렴하게는,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또 이렇게 조회해서 네네. 봤는데요. 네. 스드메를 싸게 하는 방법은 있대요. 네.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웨딩 촬영도 스튜디오 안 빌리고 그냥 저기 카메라 하나 들고 신랑 신부가 좋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저기 셀피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아, 셀피. 야, 한국인 아닌데? 어? 외국에서 셀피라 그러잖아. 아, 그래? 어, 외국에서 셀카라 안 해요. 아, 셀피라 그러지. 야, 이것도 이게 찝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그리고 아예 뭐냐 친구를 그냥 좀 사진 좀 찍는 친구를 맞아, 같이 동행해가지고. 야외에서 찍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값 하나 주는 거지. 제 주위 작가들 꽤 있는데. 그런 거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뭐 드레스도 이제 따로 그냥 빌리는데 싼 거. 맞아, 맞아. 그렇게 빌리면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아예 있어. 남성 턱시도는 그냥 그 결혼식 끝나고도 입을 수 있게 신상을. 양복 사면. 세미정장 같은 거 산다거나. 맞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엄청 줄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 결혼식도 잘 알아보면. 진짜 그 웨딩 플래너들 좋은 플래너들이 있으면 뭐 가족들끼리 하는 결혼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결혼식을 안 하고 횟집에서 그냥 횟집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파티를 한 거래 파티.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편지 읽어주고 그래 그러니까 방법은 그런 식으로 방법은 어떻게든 만들면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을 전부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버리는. 그래, 그게 낫죠. 그래,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은 굴뚝같이 먹다가 막상 결혼하게 되면 못하는 게 부모님, 양가 부모님 맞아. 때문인데. 왜냐면 양가 내가,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이걸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와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결혼식 볼 건데 이왕이면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아, 맞아, 맞아. 그냥 그게... 와서 그냥 뷔페 먹고 맞아. 가게 하지 뭘. 왜냐면 막, 그 결국은 체면이 또 중요한 사회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나는 막 별 생각을 한번 혼자 있을 때 다 해봤죠. 이거를 아니 5만 원, 10만 원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손님들도 그냥 밥 안 드릴 테니까 3만 원만 주세요. 아... 축의금 정찰제. 괜찮네. 그것도 괜찮다. 축의금 그래. 정찰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뭐 좀 친한 사람은 뭐 10만 원도 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벌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부모님 그 상대방 부모님도 나를 아시고 아, 그 정도로 친하면 그 정도로 친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래서 난 너무 마음에 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밥을 먹었어. 그러면 아마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이 한 7만 원 될걸? 그렇게 맞아, 따지면 얼마 안 남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얘 결혼식을 순수하게 축하하면서 낸 돈은 그래봤자 3만 원인가 10만 원이면 5만 원 내면 그냥 끄시고 그걸로 5만 그냥 원 내면 퉁 치는 거고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한테 직접 줘요. 그래. 저는 아예 그냥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 어쨌든 밥을 먹고 막 하면은 어쨌든 거기서 그러니까 빠지는 어쨌든 거니까. 어쨌든 예식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 그리고 결혼식 갈 때 뷔페 음식 기대고 가는 사람이냐고. 요새 맞아 세상에. 맛도 없고. 그러면 그냥 한 끼 먹는 거지. 그냥 진짜 정말 결혼식을 축하해서 옛날에 왜 결혼식 하면 그래도 집안에 경조사니까 왜 품앗이 할 축의금을 주는 문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정말 그 부부를 위해 쓰고 싶으면 최대한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맞아, 맞아. 바람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좀 공감이 돼도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저는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대가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런 세대가 된다든지 하면 아마 조금 더 많게 좀 더 많이 방향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뷔페보다 진짜 제대로 차린 갈비탕 한 그릇이 낫다고. 아, 그럼, 그럼 그거 훨씬 낫지. 그 훨씬 낫다고. 왜냐면 그 진짜 뷔페 막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귀찮고. 귀찮고 맞아. 갈비탕이나 뭐 이런 거. 지금이 되게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 많이 포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맞아, 뭐 삼포 세대니 뭐 달관 세대니 하는데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째 또 인구수도 줄어가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커플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 근데 웨딩 업체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뽑아 먹어야 되는 더 뽑아야 돼. 뽑아 먹는 거야. 더 가열차게 호갱으로 만들어야.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맞아. 뽑히는 거야. 뽑히는 그게 맞아. 그런 아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베이비 용품입니다. 아, 그렇죠. 애들은 안 태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깐난 애기들이나 애기들한테 쓰는 돈 안 아끼거든 부모님들이. 그치. 차라리 내가 몸에 좀 더 덜 쓰고 덜 입고 안 좋은 거 먹고 말지 애들은 또 좋은 거 신기고 맞아, 한단 말이야. 맞아. 아, 아무튼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야. 왜냐면 그 옛날에는 온 가족의 예단이라고 해서 서로의 가족에게 한복을 그래. 한 번씩 해줬다고. 게다가 해줬다고. 뭐 저기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불한 치식들이고 막 이랬잖아. 아 맞아 맞아. 그거 나만 해도 그거 안 하고 그냥 결혼식에 입고 올 뭐 그냥 원피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뭐 그런 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더 줄어들어야 한다. 잘 생각해봐라. 근데 과연 그런 예단 같은 거 하는 데가 없진 않을걸? 특히나 이제 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맞아 살만한 사람들은 하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 흔히들 말하는 왜 요새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지만 청담동 며느리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좀 사회적 부하의 지위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는 그래가지고 왜 실제로 요새도 나오는 게 시어머니가 혼수랑 그런 것 때문에 맞아. 며느리 구박하고 그게 다 이제 하여튼 뭐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혼수로 봐요. 집회 가고 차에 가고 뭐 외제차 맞아 뭐 민크 코트 막 이런 거 하지. 제가 그 정리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균적 보편적으로 거대하게 호갱이 되는 게 결혼하고 투표인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그 누가 계산해서 올렸는데 대선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 투표수를 우리 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쓰는 예산 있잖아. 그걸 나눈 거야. 투표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그냥 따져봤을 때 한 5천만 원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저기 300조 정도. 만약에 뭐 훌쩍 넘어가는데 그거를 5년을 그 돈을 다 합쳐봐. 천문학적이지. 그러면 근데 호갱을 진짜 보편적으로 당하는 거지 그냥 투표로 배신 당하는 거하고 괜찮네 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아우 그럼 아 이거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는 해도 호갱이 된다는 거야 해도 호갱이 되는 게 문제지 그치 잘 그러니까 이게 역점 조정을 잘해서 찍어야 돼 봐봐 결혼도 마찬가지잖아 결혼도 호갱이 될 줄 알면서 그래 맞아 그놈의 인생의 한 번뿐 아 근데 나는 그래도 그 인생의 한 번뿐이라는 거에 멤버들 호갱이 됐다가 용감하게 다시 돌아오신 로라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로라님 만약에 또 이제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옆에서 아 신부님 인생의 한 번 뭐? 왜 이래서 우리끼리 이연이야? 나 해본 여자야. 어디서 걔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서 어떻게 로라는 재혼할 때 초혼했던 데를 가.
아, 왜 이래, 단골인데. 아. 내가 여기 원투데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장난 아니야, 왜 이래? 지금. 내가 여기 세 번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나 그렇게 털어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왕 두 번 했으면 폭죽이랑 머리에 그 가발 붙인 건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러면은 폭죽이랑 가발을 해가지고 칠에 맞춰. 그렇게 할 수 있지. 총 치자고. 그리고 이제 뭐, 아버님도 메이크업을 하셔야 밝게 나오는데. 내가 할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밝게 나온 결혼사진 한 장 있어요. 이미 한 장 있어요. 그 갖다가 포샵으로 붙이면 돼요. 그래. 그러면 돼. 아, 네. 다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점점 큰일 났어. 이 후궁학계로 온 사연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너무 강해서. 근데 여기 이래놓고 우리가 자 마켓점 딴지 골뱅이 gmail.com으로 호갱된 사연을 보내세요 하면은 이 새끼들이 이걸 뭘 보내라는 건가 뭐 천만 원은 등 털려야 그러니까 뭐 장기를 하나 떼어내야 내가 지금 기본 천만 원 지금 등 털렸잖아 지금 천만 원은 뭐야 천만 원 좀 털리지 거기다가 집안에 혼수 마련한 거 그것까지 하면 맞아, 난리 맞아. 나지 난리 나 진짜 근데 아픈 데를 건드렸나?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러분들, 이거보다 약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극강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재밌게. 네. 그, 호갱이, 뭐, 저희가 지금 뭐, 벌써 전자제품부터 해서, 시급 1,500원 알바에 결혼 얘기까 결혼 뭐, 시까지 했으니까, 저희가 이만큼 범위가 넓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호갱이 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market.market.ddanzi, 딴지, market.딴지골뱅이.gmail.com이나, 저희 딴지 라디오 네. 방송별 게시판 슈퍼스타 K 게시판에 글 올려주셔도 되고요. 팟빵 게시판도 이용해 주셔도 되고 네. 아이튠즈 게시판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알려도 드리고 네. 심지어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겠다. 참 씁쓸하네요. 네. 이렇게 호갱학계로는 마지막이 슬퍼요. 슬퍼 진짜. 막 웃고 떠들다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뒤에 이제 뭐가 어떤 이야기는 이제 묵음이 돼. 에휴 비웅신. 아이고 이거 비웅신하는 묵음이 되는 거. 아니 이 비웅신도 들은 사람이 호갱 당사자한테 비웅신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 호갱 짓한 당사자가 그냥 자기 얘기 막 떠들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네. 하여튼 호갱 당하신 로라님 뭐 위로해야죠 뭐 네. 어떡합니까 다음에는 호갱 안 당하시길 아니야 많이 잊었어 네. 이제 네. 이참에 또 더는 네. 코너가 하나 막을 내릴 때마다 네. 고민에 빠지죠 네. 어떤 BPL을 녹일 뭘로. 것인가 네. 아, 오늘 또 이제 성스러운 결혼식을 주제로 하지 않았나 네, 네. 네. 결혼식 첫날 밤에 우리가 분위기 잡으려고 무드 네. 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뭘 켜지 않나요 철을 켜죠. 철을 켜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지치고 이 낙담한 마음을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아로니아진 한 잔 먹고 싶네요. 드세요. 아로니아진은 아로니아진 네. 패키지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네. 괜찮더라고요. 아, 그전 거보다 너무 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로니아진도 있고 초. 네. 초 오늘 BPL 괜찮네요. 네. 저희가 그 빌리지 캔들이라는 네네네. 향초 향기 나는 그 일종의 시중에 그 양키 캔들과 비슷한데, 네, 비슷하죠. 근데 정말 좋아요. 훨씬 시중에 파는 양키 캔들이나 보다 훨씬 저렴하고, 네. 심지어 빌리지 캔들 가운데서도 은하계 최저가에 저희가 딴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보시면 압니다. 가격대가 네.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위 뭐 쿠 뭐 그런 데보다 훨씬 싸요. 아, 딱 말씀드리면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이 가격이 얼마냐? 저희가 대짜. 네. 그러니까 이제 대짜 중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대짜 중짜. 대짜 중짜. 아, 진짜. 너무 저렴하니? 탕수육 시키는 줄 알았네. 잘 봐요. 대형이 645g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캔들 쪽 아시는 분들 이게 딱 사이즈가 감이 오실 거라고. 그렇지. 이게 145시간에서 170시간 정도 켤 수 있는 적인데 이게 19,900원입니다. 이거는 양키 캔들 아는 사람이면 근데 이게 심지가 두 개예요. 신기하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파이는 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뭐라고 하는데. 그 왜 터널 현상. 그런 게 이렇게 쑥 파이잖아. 심지가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심지가 두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평평하게 유지도 되고. 네. 그리고 정말 이 가격 그리고 이게 또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 좋은 막 공업용 이런 거 안 쓰고 그 미국 그 식약청에서 인허가 받은 그런 아주 미국 정품 캔들. 이게 얼마라 그러셨죠? 제일 대짜가 19,900원. 19,900원. 네. 더럽게 싸다.
정말 좋은 제품인데 미국 정품 제품인데 정말 매우 싸다는 거 네네. 반드시 알려드리고 네네.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네네. 네. 할 수 있다면 해보고 다시 네. 할 수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빌리지 캔들 광고 시원하게 빌리지 캔들 엔드 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로라를 위한 아로니아진 아, 광고까지 아로니아진. 연이어 듣고 드디어 오늘 3회의 메인 이벤트로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내가 다 해봐서 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위스타K를 듣고 계십니다. 고품격이었나요? 네. 아, 오늘 특별히 더 고품격이었죠, 지금까지? 네. 아 그래요? 고품격으로 탈렸지. 아, 어디 봐서? 드디어, 아, 조용해. 드디어. 네. 3회 방송의 메인 이벤트죠. 네. 검증 아, 코너. 네, 오네요. 네. 이, 1회 방송에서는 저기, 초능력 비대를 검증했고요. 2회 방송에서는, 딴지가 야심차게 준비한, 딴지 네, 뮤직에 뮤직. 대해서, 런칭한 딴지 뮤직에 대해서 했고, 네네. 아, 대망의 3회 방송, 이 정도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줄기차게 떠들었던, 네. 딴지 마켓이 어떤지, 네. 검증을 안 해볼 수 없다. 아하. 그래서 이 딴지 마켓에 오해하시죠. 그렇죠. 네. 우두머리. 네. 아 딴지 라디오의 숱한 방송에 그동안 한 번도 출연하지 않으셨던. 네. 아 그러네. 아, 딴지부의 진짜. 너부리 편집장님께서 네.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씨고 무슨 요가 방송 아니야 요가? 자기 거 왜 자기가 빠른 거 있잖아. 아, 이거 혹시 아... 준비하신 멘트 아니에요? 네, 카마스트라, 네. 네. 아, 예, 너구리 편집장님이시고요. 한번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청취자분들께는 아마 저도 공식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딴지일보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예, 실명은 김용석이고요. 네. 예, 그 필명으로 너구리라는 필명을 15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구리라는 필명 괜찮았는데. 네네.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 제가 너구리인데요. 너부리라는 그 필명이 어떻게 나왔냐를 혹시 모르실까봐. 네네. 네, 너부리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보노보노라는. 네네네. 네, 거기서 굉장히 성질을 잘 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이 많은.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성질을 그렇게 자주 내시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하지만 한번 내면. 내시면. 아, 네. 네. 딴지 마켓을 검증한 데 있어서 그 너부리 편집장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상 지금 딴지 마켓을 총괄하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네. 방송에서는 제가 무슨 검증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네. 제가 검증을 하면은 결국 최종 결정권을 네. 네, 네, 그렇죠. 갖고 계십니다. 너구리 네. 편집장님이. 네. 그래서 일단 딴지 마켓 검증을 위해서 모시고 가열차게 질문을 소비자가 된 입장에서 네, 네. 해봐봐. 다들 오늘 자리를 내놓고 해야 된다고. 네. 여기서 오늘 편집장님이 그만해 하자 이 새끼들아. 이게 안 나오면 우리는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네. 거예요. 딴지 마켓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딴지 마켓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딴지의 그 쇼핑몰은 예전부터 있었고, 네. 많은 분들이 그 의아해하시는 거, 뭐 성인용품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 네. 딴지보 관련해서, 네. 실제 사실이 맞아요. 네. 성인용품 팔았던 것도 맞고요. 여기서 지금 밝혀두자면은 그때 성인용품을 팔았던 것도 김어준 총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 왜냐면 저기 낙곰수가 갑자기 뜨면서 네. 사실 뭐 김어준 총수가 성인용품이나 팔던 뭐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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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다른 분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네. 그 부르르나 뭐 이런 거. 강원도의 힘이나 네. 뭐 이런 거. 네. 프라하의 봉 이런 네. 거. 예,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그 예전부터 마켓은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활성화가 된
그 사랑의 딴지 마켓. 네. 네. 아마 그 정도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관여를 해서 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컨셉을 정말 전면에 내세우고. 네. 네. 저도 말하면서 민망하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사랑이네요.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성인용품도 사랑 아닌가? 네. 그럼요. 아, 그렇죠. 네. 그 완벽한 사랑이죠. 아, 네. 두 번째 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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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가. 네. 네. 그때는 이제 육체적 사랑을 뭔가 네.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네. 어떤 정신적 사랑을 지금 네. 도모하고 있죠. 왜 딴지마켓이 그 사랑의 딴지마켓이죠? 간단해요. 사랑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누구나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고 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사랑은 뭐 무슨 뭐 불같은 사랑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 그런 게 아니라 공존하는 게 사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딴지마켓은 소비자.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네. 그리고 저희 쪽 이제 딴지 마켓. 네. 이 3자가. 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랑의 딴지 마켓이 된 거예요. 아. 트리니티네요. 3일체. 네. 어려운 말씀을 해. 알라고? 좀 이 정도는. 그거를 구현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후지죠. 뭐 저희 쪽 딴지마켓 이용해 보신 분들께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사과 말씀 드릴게요. 네. 뭐 회원 가입 문제도 그렇고 뭐 취소 문제 뭐 무통장 입금 그런 것도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 사이트라는 네, 그렇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다행히 올해는 이제 다른 외부 전문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그 시스템마저도 이제 좀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네. 그야말로 인프라는 좀 후졌지만 그 정신적으로는 좀 잡으러 하는 게 그 운영 원칙이랄지 방향이랄지 그것도 역시 간단합니다. 그 3자 중에 가장 먼저 이제 혜택을 받아야 할 분, 가장 먼저 배려를 받아야 할 분은 당연히 소비자예요. 네. 네. 그렇죠. 예, 소비자가 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네.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가격. 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자.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모토로 삼는 이제 은하계 최저가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은하계 최저가가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것도 간단해요. 수수료를 낮추면 돼요. 네. 딴지일보가 받는 거에 수수료를 네. 확 낮춰버리면 그, 그렇죠. 이제 마켓 수수료가 네. 이제 뭐 높은 데는 뭐 막 한 40%를 넘는 그런 네. 물건의 반. 제가 그 홈쇼핑 편도 다루면서 저는 네. 얘기했었죠. 네. 네. 네, 그랬죠. 그거를 저희는 이제 보통 뭐 낮게는 10% 미만도 있고. 네. 네. 아무리 많아도 보통 이제 한 20%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 대체로는 한 10% 안팎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마켓에 비하면은 한 훨씬 싼 거죠. 그렇죠. 예. 게다가 업체분들도 마진을 이제 스스로 그렇죠. 줄여주시는 것도 있고. 예, 가격을 낮게 판매한다고 했을 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또 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네. 뭔가 갑질을 한 건 아니냐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수수료를 낮춥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싼 값에 네.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싸게 팔고 저희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저희가 또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검증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쪽 마켓은 업체분들이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해요. 맞아요. 예, 네. 광고비가 있다거나 검증의 네. 산증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입점비가 있다거나 그렇게 네. 해서 입점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의뢰가 들어오는 물건들 혹은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다 직접 검증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기상천외해 보이는 그런 검증들을 거치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업체들은 좀 고통을 받겠죠. 네. 자기 물건들이 이렇게 평가받는 거니까. 네. 네. 예, 대신에 또 이제 그 업체들한테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독점적 판매를 유지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같은 상품을 같은 경쟁 붙여서 팔지 않죠. 네네. 한정해서. 예, 그 독점을, 그 초기에는 저희도 되게 조심했었어요. 한 상품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게, 이 독점이라는 말 자체의 뉘앙스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렇고 고민을 했었는데, 업체가 이익을 보려면 역시 또 그 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거가 명분이 되는 게, 저희가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렇죠. 좋은 상품이라서 추천할 만한 거기 때문에, 네. 독점적인 어떤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드리는 겁니다. 그, 잘 모르시는 게,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 줄 아는데, 들어온 상품 이상으로, 네. 그, 이렇게 사용하는 상품이 많아요. 네. 그, 편집장께서 한번 그, 이제 검증 단계에서 이제 입점이 안 된 상품들 한번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굉장히 많았죠. 뭐 숙취해소제가 지금 일단 뭐 떠오르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판매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이제 상품 판매가 갑자기 중단된 것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물건을 오히려 이제 검증을 해서 거절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네. 그장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벽이 높군요. 허락하는 것보다는 거절하는 게 훨씬 더. 네. 그럼요. 그
근데 정말 벽이 높다라기보다 3자가 모두 이익을 보려면 네. 저희 역할이 아. 또 이제 검증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네네. 그걸 열심히 하려다 보면 역시 당연히 이 물건들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거. 네.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근데 여전히 의심하는 소비자들은 네. 너네가 도대체 뭐 딴질보 기자라고 하지만 네. 전문가도 아닌데 뭘 가서 검증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의심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쪽 기준이 있죠. 네. 예, 그런 기준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상품의 종류, 뭐 가격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제일 좋은 제품을 제일 싸게 파는 건 아니고요. 네. 가성비가 일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어떤 저렴하게 네. 그 정도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소한 그 지불한 상품 가격만큼 이상의 그 퀄리티는 나와야. 네. 네. 그죠. 괜찮은 가성비를 저희가 항상 보장하고 있죠. 은하계 최저가로. 네. 네, 은하계 최, 아, 저거죠.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로. 네. 그가 이제 모토가 되겠습니다. 네. 요새 상품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네.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써야죠. 네. 물건들이 사실 근데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다른 데 비하면 다른 마켓 오픈 마켓에서는 비할 바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충분히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뭐 저나 아니면 다른 기자분들이 이제 관리를 할 정도는 되고 네. 이제 앞으로가 계속 더 늘어날 예정이고 네. 또 사업 아이템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게 이제 구직난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선봉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창조 경제를 네. 딴지일보가 앞장설 수 있다. 네네. 네. 사실 모든 걸 다 저희가 검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검증 과정에서.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기 너브리 편집장님께서 그 일종의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원칙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책임... 책임을 지죠. 예, 네, 책임을 지는 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무슨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지금 저희가 이제 마켓 운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비즈니스를 하는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거 네. 저도 원래는 이제 기자였고 편집장이었으니까 네. 그러거나 또 연애하는거나 뭐 사실 그렇게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할 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네. 이제 마켓을 운영한다는 것도 역시 신뢰할 만한 물건을 소개하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라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네. 뭔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켓을 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책임을 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많이 있었죠. 일단은 일단 소비자분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다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업체분들 중에 어떤 뭔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의견이 나온다거나 네. 그러면 일단 제품 판매를 중지시키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아~ 네. 제품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일단 제품 페이지를 뭐 닫아놓거나 네. 뭐 아무튼 그걸 통해서 진행 과정을 같이 공유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업체랄지 무슨 뭐 이쪽 상품이랄지 그런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달하고 네. 이제 판단할 만한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환불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네네. 예, 아니면 이제 그 충분히 이제 그 글로 보고서를 통해서 납득 가능한 얘기를 네. 전해드리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한 업체에서 이제 그 상품 판매가를 이제 올리려고 했을 때. 네네. 원자재가가 상승했다. 네. 라는 말이 이제 업체에서 이게 상품 가격을 올리는 아주 가장 흔한 레퍼토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줄 알아야만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통례였는데 네. 저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원자재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상품 판매가가 비싸지겠죠. 네. 더 비싼 가격에 필요한 사람은 비싼 가격이라도 사는 건데 그거를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업체나 마켓은 드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최근에 어떤 업체가 이제 그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원자재가 어떤 뭐가 올랐고 얼만큼 올랐는지 네, 그걸 알려달라고 해서 네. 예, 공지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좀 황당해했죠. 왜냐하면
재료가 한 100가지가 배합을 했었는데 이걸 일일이 뭐는 얼마를 갖고 뭐 그게 되나요? 막 이렇게 한 5원 뭐 이렇게 올랐으면 그래서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네. 꼭 그렇게까지가 어려우면 네. 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그랬죠. 네. 이게 그래서 올랐고 거기에 이제 충분히 한 가지 더 약속을 받아낸 게 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에 인하연이 발생했을 때도 인하를 지체하지 않고 가격에 반영하겠다. 그렇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업체 분들한테도 이제 네. 그런 저희 쪽 마켓의 요구가 어쩌면 불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요구하는 뭐 마켓은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네. 보통 이제 그렇죠. 올리는 거는 올리는데 내리지는 않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을 그 판매가가 올라가면 일단 네. 그 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켓들이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나쁠 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상품 판매가가 올라가는 거를 적극 반대할 이유는 아닌데 네. 적어도 아무튼 그 왜 오르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 그거는 이제 서로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성행위 말고 상행위. 상행위. 네. 성행위도 굉장히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렇죠. 모든 행위는 다 합의가 중요하죠. 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 네. 네.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그 다른 업체분들도 네. 가격을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그 근거를 만드는 게 아마 더 그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아,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딴지 네. 마켓에 바로 입점을 하고 싶은데 네.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네.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네. 입점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많았죠. 네. 네. 네, 특히 저 명절 시즌이나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못했죠. 아, 그런, 네.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쵸? 불가능한 거죠. 네. 뭐, 다른 직원들이 밤을 새서 일을 하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네. 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최소한, 밤을 새라는 말씀. 표정 살짝. 떨지 마! 실제로 저희가 아마 상품이 아무리 빨라도, 네. 최소 2주죠. 네. 2주 이상의 시간은 늘 걸렸어요. 그럼 네. 최장은 얼마 정도로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사료 같은 경우가 그 아무래도 예, 애견 사료 같은 경우가 한 3개월 정도 오, 입점, 3개월 입점 문의가 들어온 후에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그 단체에서 들어온 그 뭐 쑥 관련 쑥 예. 아, 약쑥이죠 예. 약쑥 건강 뭐 식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몸에 바르는 뭔가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아마 검증하는데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다. 아우 굉장해요.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보통은 네. 그런 마켓 같은 데 보면 그런 검증 같은 거 하지 않고 없지, 그냥 이제 뭐 광고만 보고 네. 뭐 식약청에서 뭐 네. 허가했다 이것만 보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사랑했단지 마켓. 네. 왜냐면 소비자분들을 중요하니까. 네. 우리는 쓰리썸을 해야 되는. 아니, 아니 트리니티가 있잖아요. 네. 네. 쓰리썸 좋죠. 네. 소비자분들에게 아무튼 사랑을 전하려면 네. 네. 그런 과정은 필수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아, 여기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뭐 짚고 넘어가자면 뭐 검증을 아예 다른 마켓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또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 가령 뭐 산마트나 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 특히나 식품 관련해서는 실사를 엄청 자주 나간대요. 네, 근데 맞아. 그게 해당 종사자분들 얘기를 듣고 하면 그게 또 이게 검증을 하는 건 좋은데 일종의 또 갑질에 아~ 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죠. 한번 뒤집어 놓으러 가는 마치 그 국세청 세무조사 마냥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퍼처럼 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러 진상도 피고 뭐 그런 경우도 그런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고요. 예.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검증을 한다고 해서 네.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업체분들이 만약에 그런 뭔가 좀 불편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 네.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다른 오픈마켓이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 또 언제 이제 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게다가 경쟁 붙이고. 네. 네. 또 뭐가 하나 잘 된다 싶으면 막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공종에. 거 많이 생기고. 네. 네. 비슷한 게 계속 생기죠. 예. 그 뭐 저희 방법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네. 적어도 합리적일 거라고는 자부해요. 그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뭐 소비자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뭐 그런 분은 다른 마켓 가야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 뭐 다 모든 장점을 다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딴지 마켓을 저희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알리기 시작하긴 했지만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알렸는데 저희가 대상을 이제 비교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알렸는데 네. 이 타이밍구에서 이제 그 편의점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네. 좋은 상품을 갖고 계신 업체분들께도 한번 딴지마켓에서 홍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예, 네. 좋은 상품
상품에 어쩌면 같은 말이 굉장히 그 뭐 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이 무슨 대기업의 굉장히 그 인기 많은 그리고 고가의 그런 제품들이 아닙니다. 네. 저희 대부분 이제 농수산물 가공품들도 있고 네. 뭐 생활필수품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또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제품이죠. 네. 네. 심지어는 뭐 이제 개인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저희 마켓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로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네. 좋은 물건이 있어도 팔기가 힘들고 홍보하기가 힘들고 네. 예, 그런 분들이 저희랑 좀 많이 일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일을 잘해서라기보다 저희 쪽 소비자분들이 네.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쪽 소비자분들이 좋은 상품을 만나면 그에 대한 칭찬이랄지, 뭐 추천이랄지, 네네. 그걸 아끼지 않는 분들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좋은 제품, 합리적인 제품들에 대한 소비는 또 적극적이시고. 네. 맞아요. 재구매가 또.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또 저희지만 그 저희 쪽 소비자분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네. 예, 한번 저희 쪽이랑 한번 같이 상담을 해보시면. 네네네. 검증만 통과하신다면 아무튼 네네. 좋은 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하지만 알릴 기회가 없어서 또 알릴 기회가 없는데 저희가 딴지 마켓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는 또 저희 딴지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마켓도 그리고 한계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사랑이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저희 쪽이랑 맞는 사람들과 이제 네. 그 사랑을 나누는 건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들 위주의 상품이 많아요. 다 먹는 거. 아. 먹는 거. 어, 뭐 여성은 안 먹나요? 홍삼. 먹는 거가 아니라 그냥 막 쳐먹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쳐먹는 거. 네. 네. 아니,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저희 쪽이 그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구성원들이 이제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성들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하기가 좀 조금, 까다롭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뭐 다른 그 여직원분들 혹은 뭐 여성 필진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향후에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여성 상품들이 이제 네. 뭐 여성용 상품을. 위생용품이라든가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그 방송 들으실 뭐 여성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뭐 혹시 자기가 잘 아는 혹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댓글로든 무슨 뭐 메일로든 네. 그런 분들 저희가 이제 그 딴지 마켓에 검증단 네네. 이렇게 쇼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검증단. 딴지 괜찮네요. 네. 검증단도 사실 역사가 깊죠. 저희가 네. 원래 딴지 초창기에 무슨 때깔단 때깔단이라고 그래갖고. 아, 그럼 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때로 맛을 네. 맛집을 아. 찾아서 맛가를 본다. 뭐 네. 그래서 때깔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때검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때로 검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건 이제 영진공에서 때로 감상하고서 이제 뭐 검증한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나름 유서가 깊습니다. 네. 이 네. 검증단이.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딴지 마켓에 어떤 상품은 완전히 환영한다. 그리고 어떤 상품은 좀 받기가 좀 그렇다라고 딱 말해줄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검증하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받기가 힘들어요. 아, 네, 네. 예를 기본이네요, 기본. 네, 검증이. 네, 그렇죠. 검증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예, 저희 네. 쪽에 무슨 뭐 광고비니 입점비니 상관없이 네. 들어오고 싶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 네. 그 한 업체가 이제 그 중고차 매매 아. 업체라고 하잖아요. 뭐 중고차 아. 매매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네. 그분 직접 뵙고 말씀 들었을 때는 충분히 신뢰는 갔었어요. 네, 네. 인간적으로는 신뢰를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검증한 상품이 그분한테 갈지 안 갈지를 모르고. 그렇죠. 아, 네, 저희가 그치. 검증할 때는 좋은 상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분들한테 다른 소비자분들한테 갈 때는 이제 그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는. 차는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따로니까 한 대 한 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신차면 또 모르겠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사고가 있었을지 뭐 네.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저희가 아쉽지만 네. 그 어떤 검증 툴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네. 불가능할 것 같다. 아.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네. 환영하는 상품은 저거예요. 그 물론 뭐 좋은 상품이어야 되는데, 네. 그 저희가 수수료를 낮추는 만큼 네네. 그 혜택을 이제 소비자분들께 돌릴 수 있는 네. 예, 그런 업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일종의 뭐 가격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데, 네네. 가격을 어떻게든 맞춰오는 것도 이제 어떤 아니 이제 비즈니스의 방편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소비자분들한테 검증을 해줄 수 있지만 네.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못 해드리니까 설령 그렇죠. 저희가 수수료를 낮춘다 하더라도 네. 네. 그게 가능한 업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저희가 많이 이제 업체 분들과 미팅할 때도 네. 뭔가 이렇게 확 닫아놓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조율이 가능하면 그냥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만큼 뭐 어떤 부분 희생한 거잖아요. 예. 이만큼 희생할 테니 우리 같이 잘 해보게 당신도 이만큼 희생할 수 있겠냐.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제안 아닐까. 이거 희생 그게 사랑이죠. 그게 네. 사랑이죠. 네. 네. 합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지금까지 많으셨는데 뭐 간혹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그분들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저희랑 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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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 네. 방송이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네네. 게스트가 어쩔 수 없지. 아니, 오늘 사랑이란 게. 네네. 진지해야 될 땐 또 진지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아, 그럼 혹시, 딴지 마켓에서 지금까지 뭐 대박 났다. 이런 상품들이 혹시 몇 개 있을까요? 꽤 많았죠.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과장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딴지 독자분들, 뭐 소비자분들, 네. 뭐 청취자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 뭐 다른 업체보다는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칭이 잘 돼갖고 뭐 소위 대박난 업체들이 저희 쪽 입점 업체 중에 제 생각에는 한 30% 이상은 대박 정도가 났고, 그렇죠, 그 정도가 났죠. 예, 한 50% 정도는 중박 이상이다. 그런 되고 한 20% 정도가 이제 뭐 본전 내지는 그 이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 정도의 뭐 승률을 갖고 있다. 오, 괜찮. 80%면 굉장한 네. 거네요. 예. 네. 근데 뭐 근거는 딱히 없어요. 자료는 딱히 없는데. 네네. 근데 뭐 대충 보면 알죠, 그래도. 그 업체 중에는 뭐 건강식품 업체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또 그 어묵 업체가 있었는데. 네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굉장히 힘드셨었어요. 그 업체 분들 자체가. 어묵 그 제조하는 네. 업체가. 네, 막 그 저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었으려고. 네,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저희 쪽 이제 수수료랄지 뭐 광고료랄지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알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네. 판매를 포기하셨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 낼 비용도 엄청 네,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네. 그냥 광고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네. 그냥 한번 입점을 해보자. 네. 왜냐면 맛있었거든요. 네,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죠. 그 당장에는 뭐 저희가 좀 이익을 당장에는 못 본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 마시면 소비자분들도 좀 만족해 할 거고. 네. 네, 그러면 뭔가 이제 그 물건 상품들이 이제 뭐 그 회전이 될 테고. 네, 네. 그럼 나중에는 우리도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이익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옛날 봤던 드라마 거상의 임상옥이 생각이 나요. 아, 나 지금 거상. 아 이런 사랑의 장사꾼. 우리는 사랑을 사는 거다. 네, 아, 사랑 네. 정말 중요한 네. 거예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사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네. 사랑을 판매하는 네. 사랑에 대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저기 육체적 사랑에도 굉장히 조회가 깊으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전에 그 네, 남녀 불꽃 노동당 네 그렇죠 남로당을 창당하신 분이네 당수시죠 네 그랬죠 요즘에 제 애가 있어 그런 말 안 하는데요 아 요즘은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사랑의 거의 많은 부분을 네. 아이한테 쓰고 계시네요 아 그렇 예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좀 민망하긴 한데 네, 네. 그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지만 네. 그 연인과의 사랑 한때는 저도 탐닉했던 네, 이제 그 나이를 들고 나서 이제 아빠가 되니까 네네. 이 아이와의 사랑이 또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아 네. 전화 통화가 굉장히 아유, 사랑이 넘치시죠. 달달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조만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 회장님 그러면 혹시 뭐 개인적으로 요 상품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까 이제 중고차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그때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품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랑의 딴지 마켓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네. 워낙 상품이랄지 서비스랄지 이제 불신들이 많잖아요. 네. 네. 불신이 그쵸. 많은 이유도 있죠. 그만큼 이렇게 사기를 처먹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불신이 많은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제 네. 그런 분야에 네. 오히려 저희가 나서는 게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신뢰를 주면서 또 업체들한테 또 이익도 보장하면서 네.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중고차라고 하는 게 워낙에 정말 가장 불신이 높은 대표적인 그렇죠. 네, 사업 분야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적어죠. 이제 그 중고차를 그 소비자분들이 잘 검증을 하신다면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도 그게 힘들어서 이제 사기를 맞고 뭐 불만이 많고 그런 네. 거다 보니까 저희 또 딴지 마켓이 나서 갖고 네. 중고차를 검증을 해서 정말 좋은 중고차를 제값에 네. 그렇게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도 좋고 네. 사는 사람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누가 잘 안 하는 거, 할 엄두가 잘 안 나는 그런 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 드는데 딴지 마켓이 파고들 네.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좀 못 믿을 그 호갱이 양상되는 근데 저는 한 가지 성공했다고 보는 게 그 건강식품 아, 네. 저희가 그 원래 건강식품이 제일 못 믿을 네.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건강식품이 딴지일보에서 어느 정도 대박 이상 중박을 치고 있다는 거는 네. 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딴지일보에 대해서. 또 딴지 마켓에 대해서. 그만큼 건강 그 보조식품 같은 그런 상품들이 딴지 마켓에 몇 개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크게 홍삼하고 네. 이제 아노니아 네. 이제 네. 그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박 났다고 해서 그러면 그 건강식품을 많이 받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네. 정말 그 두 상품은 이제 검증이 됐었기 때문에 그쵸, 네. 남아 있었고 네. 또 그만큼 또 많은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그 대박의 소문이 나면서 네. 건강 보조식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 네,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죠. 네, 문의가. 네, 네, 실제로 그래서 검증 단계에서 그게 꼭 나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네. 좋은 줄 잘 모르겠어서 혹은 뭐. 그랬죠. 네. 네. 그것도 역시 뭐 전문 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네. 아, 또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게 있었네요. 그 어떤 업체 가습기가 있었는데. 아, 네. 네, 있었네요. 가습기도 나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가습기 관련해 갖고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네. 의뢰를 드려보니까 네. 그 가습기가 어떤 자연 방식으로 뭔가 가습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네. 그 정도 양이면은 이제 어떤 그 이비인후과 관련해 갖고 충분한 가습량을 공급하지 못한다. 네. 빨래 넣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다. 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는 했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 정도 가습이 되려면 네. 수건으로 치면 빨래를 뭐 한 200장을 걸어야 된대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습기가 이제 그 양이 못 미쳤기 때문에 어떤 취지랄지 뭐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입점을 이제 거부한 적도 있어요. 가습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예. 다른 네. 건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방식이라 몸에 안 해로운 건 좋은데 네. 가습기는 가습이 돼야 가습이 되잖아. 그런 거 안 되는 건 아닌데 효과가 많지 않은. 네. 그것도 역시 가성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또 아무튼 또 기회가 되면 성인용품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아, 성인용품. 워낙 불신이 큰 또 업종이라. 네. 성인용품, 왜냐면은 성인용품이 아마 다른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유통은 되고 있는데, 네. 수입이 안 돼요. 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수입이 안 되나요? 네. 그게, 뭐야, 제가 이제 그 2000년 당시 남도당을 만들었을 때, 네. 그 성인용품 벤치마크라고 여기서 성인용품을 팔고 했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무슨 이거 뭐 성인용품이라서 팔았던 게 아니라 그 아무도 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통이 돼서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런 상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근데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제조를 해야 되는 건가? 만들던가 아니면은 이제 밀수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아마 지금도 그 성인용품 샵에서 파는 그 독일제나 일제 뭐 이런 거 다 밀수인 거네요. 그러던 셈이죠. 보따리 장사들 예, 밀수이거나 아니면. 근데 뭐. 일단 들어올 때 안 걸렸으니까 팔아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과 네. 경찰에서 단속하는 근거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와, 어렵다. 네. 어려워진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내가 성인용품 팔라고 판례까지 공부했어. 네. 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음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용품이. 네. 근데 그쵸. 밀수품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몰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모 만화가가 하는 네. 무슨 몰이 네. 있는데, 거기도 그럼 밀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제 국내에서 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거에 그 해당되지 않는 무슨 콘돔류거나 이제 뭐 그런 네. 중국에서 뭔가 가져오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겠죠. 네, 네. 대체로는 다 보따리 장소들이 네. 계속 거죠. 검증하면 되게 좋겠네요. 검증. 제가 알기로 그 검증을 다 하셨습니다 예전 편의점께서 그 저기 부르르나 그 성인용품 그쵸? 그래서 우리 애가 몸이 약한 거야. 네, 정말 그 저기 저희가 1회 방송 검증 코너에서 네. 그 조지킹 그 벙커원 국장이 뭐 비대 검증한 얘기 되게 네. 빵빵 터졌잖아요. 네. 비대 따위를 네. 지금 근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 너브리 편장님이 그 사석에서 성인용품 검증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 난리가 났어요. 그럼 성인용품이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네. 그때 편집장님을 다시 모시는 걸로.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네. 그 성인용품 관련해서 편집장님의 그 발기력이 허락하는 최대한 빨리 해야겠네요. 네. 야, 그럼 너 오해하잖아. 발기가 안 될 것 같다고. 이쯤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왜 편집이 갑자기 사랑의 대상이 아이가 되었는가? 혹시 몸이 예전과 다르지 않을까? 좀 뭐 이런. 네. 대가리 박어 이 새끼야. 월급 잘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나 이거는 내 마지막 내 그 방송 지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없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딴지 마켓을 통해서 갖고 계신. 포부나 혹은 뭐 그냥 뭐 야망 뭐 이런 거 있으신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딴 거. 네. 그런 거 정말 좋은 상품을 계속 팔고 네. 그 저도 딴지 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이제 애용하거든요. 네. 뭐 샴푸랄지 무슨 네. 뭐 각종 음식들이랄지 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파는 건데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네. 또 저희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열심히 검증하고 업체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뭔가 아무튼 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생활 형편에 살림의 보탬이 됐다. 네, 네, 예, 그랬으면 좋겠고 네. 또 마찬가지로 소비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수수료를 낮춰서 파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상으로 딴지일보의 너부리 편집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 딴지일보 입사일에. 이렇게 긴장된 시간이 있었나 싶어요. 아... 참고로 제가 딴지일보 입사 면접을 볼 때 네. 편집장이 안 계셨거든요. 네. 부편집장님이랑 예, 네, 죽지 않는 돌고래 편집장하고 그 꾸물 팀장하고 네. 면접을 봤었는데 아, 큰 위기가 지나갔다. 아...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굽신굽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발을 했죠. 네. 발기로. 네. 근데 그거는, 모르겠다. 네. 마켓에 대한 도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가장 큰 도발이야. 마켓에 대한 도발이 아니니까, 편집장님. 일단 뭐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마켓에 대한 도발이 될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검증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럼 일단은 다음 달에 월급 나오는 거 봐서. 아니야, 안 줄 거야. 월급은 저기 재무 실장님이 꽂아주시기 때문에. 담보. 야, 제 월급 주지 마! 네, 아, 뭐, 진지하다면 진지하고 또 안 진지하면 안 진지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뭐, 딴지 마켓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네. 이걸로 뭐, 건물 세울 생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편집장님 말씀대로. 이걸로 건물 세우려면요, 우리. 한 100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검증이 재밌거든요.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검증을 못해가지고 못 드린 상품 중에 여행 관련 패키지 상품도 있었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아니, 북유럽 여행 패키지인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아, 그치. 내가 그 다른 패키지에 가는 사람에 섞여서, 가봐서 뭐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 만족도도 한번 확인하고, 주변에 실제 손님들. 네네. 근데 저희가 단순히 우리한테 공짜 여행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검증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 맞는 거죠, 단가가. 업체 쪽에서 좀 부담스럽고, 이게 무슨 태국 여행 정도면 또 모르는데. 북유럽이. 비행기 값만 일단. 뭐,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 여행사, 뭐, 여행 패키지가 별로여서 저희가 저기 광고를 못한 게 아니라. 부담이 돼서. 그냥, 아니, 그냥 검증을 못, 그냥 못 했기 때문에. 검증을 못 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상품이.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요. 앞으로도 검증이 좀 더 가능하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성인용품 업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으 마켓.딴지 @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네, 저는 쭉 듣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네. 우리 내부에서 다
즐겨 쓰고 즐겨 먹고 하잖아요. 진짜 저희가 써요 그거. 네, 정말 실제로 쓰고 네. 정말 사다가 먹고. 네. 저는 사다가 저희 아들님이 다 주고. 네, 그렇게. 너무 어마 저는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다네요. 네, 아, 그 저번 방송에서 말 안 했나요? 네. 어머님이 식당 하시는데. 식당 하는데 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박스로 37,000원짜리였나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저도 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돈 주고 살만하지 않은 상품은 안 드린다.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그 아로마 캔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몇 저 사가지고 몇 개를 선물을 했어요. 네. 너무 향도 좋고 네. 그 뭐 그러니까 내가 쓸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써도 아깝지 않은 상품이라는 그게 그렇죠.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그냥 믿고 쓰셔도 되지 않나 그 정도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직원가가 없어. 직원가가 없어. 맞아. 직원가가 없어. 아 진짜 100원 똑같아. 100원도 안 깎아줘요. 아, 진짜. 나는 딴지 앱으로 배달을 시키면 뭐 조금만 뭐 라이터라도 그래, 라이터라도 맞아. 선물 같은 거 그래. 해줄 줄 알았거든. 없어. 자 우리가 그런 뒷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짤없고 근데.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좋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생각 없고. 냉장고 보면 서부농산 김치에다가 까마볶음 볶아먹고. 네. 아니 가끔 되게 신기한 거 보면. 네이처보다 소고기 꺼먹고. 내가 가끔 A 상품을 딴지 마켓에서 내 돈 주고 결제해서 사잖아. 그러면은 그 판매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15%가 딴지 마켓에 일부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 월급의 일부는 내가 주고 있는 거라고. 맞아. 셀프로. 맞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네. 다 내 가족. 있을 네. 거라 생각하고 검증하고 판매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단계 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가서 머리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얼른 머리 박으러 가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광고를 하나 듣고 올까 하는데 네.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딴지마켓 두 개를 갔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번 검증 코너에 딴지마켓 광고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네. 광고 없이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디어 당첨 사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 야, 보통 이런 거는 앞에 소개하는데. 아, 이거 진짜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녹음일자 하루 전에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야. 네. 너무 확인 안 했지? 네. 안 했죠. 난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딴지 라디오! 예, 네, 딴지 라디오 게시판인데, 이거는 사실 당첨 사연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사람 좀 잡아야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요? 글 제목은 업데이트 언제 되나요? 네. 그리고 딴지 일보 닉네임 아도니스 마도니스인지 아도니스일 거야 아마. 아도니스 78님이 아 아도니스 78님 예 78님이 이분 자주 댓글 예, 예 그렇죠 저도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네. 잘 봐요. 대딴지 일보 기자분들 아로니아진 네. 많이 바쁘십니 감아먹고 아 기다리다 현기증 날 라이트밀 도시락 야. 오늘 회사 업무가 좀 한산도 수산해서 일하면서 딴지 라디오 좀 들어볼까 생각한 네이처 오다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혹시 네. 모르신 분 있을까 설명해드리면 이 말 끝에 문장 끝을 다 줘요. 딴지 뭐 판매 상품으로 한 네. 거죠. 네. 그래 딴지 상품을 은근히 녹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티 안 나게 녹여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나눔 비타민 이러면서 끝났어요. 아, 이분은 제가 수배하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본방송은 고품격 소비방송이지. 네. 딴지마켓 홍보방송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이 방송의 그 취지를 몰라주고 지금 이런 글을 올리는 분은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얼른 잡아가지고 상품으로 응징을 해야겠다. 비대로. 택배를 던져버리겠다, 거기다가. 상품 에이. 택배를. 비대는 아니고 비대는 필요한 사람한테 드릴 그래? 거예요. 비대는 안 돼. 비대 한 번 나 써볼까,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넌 사서 써. 한 10분 동안 검증의 시간을 가지고. 하여튼. 이런 정말 그 패양무도한 글을 올리는 이 아도니스78님을 좌시할 수도 없고. 네. 응징을 하겠습니다. 네. 택배 상품으로. 상자로 머리를 때리겠어요. 네. 상품이 들어있는 네. 택배 상자로. 그러니까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네, 네. 마켓.딴지, 골뱅이지메일.com이나 아니면 그냥 딴지일보 그 771에 7707. 전화해서 네. 내가 아도니스 78인데 홀짝기자 바꿔주시오 해가지고 이름과 네. 성함과 저기 주소 그리고 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리 비고란에 상자를 던져주세요라고 써야 되나요? 그렇지. 받으실 분의 머리에 던져주세요. 정확하게. 아, 혼낼 거야. 이런 글을 어디. 우리를 더럽혔어, 우리의, 아주 그냥 그 순수한 취지를. 우리가 누가 들으면 우리가 자사 마켓이나 홍보하는 그런 인간들로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대장님 모셔놓고 넘겼잖아. 아, 왠지, 절대 왠지, 진행자 입으로 딴지마켓에서 소개하지 않겠다. 왠지 편집장님 자주 나오실 것 같다, 느낌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힘들어. 너가 힘들어. 아, 나는 괜찮은데? 네. 하여튼 이분, 아도니스 78님. 네. 각오하세요. 이분 여러분, 많이 가져가죠. 여러분들 네. 이 정도로 택배박스를 머리에 맞을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택배로 혼내드립니다. 네. 아, 그럼요.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구 보내주세요. 네. 네. 아, 오늘 참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좀 길었어요. 네, 오늘 네. 길었어요. 길었고 근데 참 알토랑 같았네요. 뭐 저기 딸통법부터 시작해서 저기 우리 로라님의 저기 흑역사와 흑역사. 네 그리고 진짜 딴지 라디오 역사가 이제 뭐 나는 꼼수자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거진 한 4년 이렇게 됐는데. 와, 그러니까 편집장님이 그 나왔던 4년 내에 공식 출연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뒤에 있던 어둠의 소녀인데. 근데 우리를 조종하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는 시청률이 창렬하게 나와도 청취율이 꿋꿋하게 300회까지 성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 근데 들으신 분들이 다 반응이 좋으셔서 저는 일단 만족합니다. 네. 저는 짧게 보지 않아요. 20회 이상 뭐 하여튼.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네. 네. 지금 저희가 막 너무 얘네 자기네 홍보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이게 지금 끌어모으는 단계니까 모이면 저희가 그때 저희 지금 굉장히 아이템 많잖아요. 저희 뭐 휴대폰 그것도 한번 디벼야 되고 뭐 아껴놓고 지금 호갱되는 거 아껴놓는 거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기도 있고 뭐 근데 정말 이런 말 하니까 정말 대놓고 사기치는 것 같다. 이렇게 구걸하지 않기로 했는데 구걸하지 마. 들을 사람만 듣는 아름다운 방송이 네네. 되도록. 아 그리고 다시 오프닝 때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매주 금요일 녹음하고 그 다음 주에 네. 매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그 다음 주 아마 화요일 날 정도에. 네. 이렇게 자기 또 편집할 시간을 하루 버나? 아 왜냐면은 아까 편집장 얘기 못 들어서 밤새라고. 나는 많이 샜다고. 나는 밤새 검증하고. 나는 많이 샜다고. 내가 맡은 방송만 여섯 개라고. 이렇게 또 자기 존재감을. 네. 왜 이래? 내가 검증한 상품 몇 개. 얘가 만든 커피가 몇 잔인데 지금. 아, 그렇죠. 어쨌든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네. 이상 슈퍼스타 K 네. 진행자 앤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